Here's a delightful news. The Korean Union of Media Workers gave us the best democratic media of the year. It is by virtue of our president who has taken away freedom of the press. The whole Korean press are in fear of the president. So the prize is even more precious. I guess it is due to myself, all things considered. Hence, now you should admit this fact. The next 18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me, Jeong Bong-ju. And please pay attention to me in my book, Run, Jeong Bong-ju. The current president who will hand over the political supreme power is...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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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각하 생각만 하는 각하 상사병 방송 나는 꼼수다 제30회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버라이어티 각하 현장 공연 나는 꼼수다 서울 스페셜 에디션 콘서트가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거행됩니다. 무료이며 10만 명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여의도 공원 우리 그 자리에서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에 갑니다. 12월 6일 뉴욕 7일 보스턴 하버드대 8일 워싱턴 DC 존스 홉킨스대 9일 LA UCLA 10일 LA 평화의교회 11일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 12일 스탠퍼드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단지us 또는 peace21.org 연말연시 이때만 되면 힘에 겨운 거칠의 선물 소동 때문에 야단이죠. 그러나 단지라디오의 갖가지 선물용 상품은 받아서 흐뭇하고 주어서 보람찬 선물입니다. 연말연시 선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지라디오의 나는 꼼수다 겨울용 후드티와 각하 전향 다역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입 문의는 딴지 일보 홈페이지. 자기 생활의 스트레스의 근본이 정치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선거, 투표는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닭, 치고 정치입니다. 김어준이 쓴 정치 교양서. 닭, 치고 정치입니다. 전국 오너 후서점에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앱북도 나왔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상국권 박탈 정치적 사행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우습게 아는 최초의 정치인 정봉주 시련을 뚫고 달립니다. 화제의 신간 달려라 정봉주 온오프 서점에 나왔습니다. 에리카 누나가 총알이 많은데 무슨 싸울 거를 걱정해. 핵무기도 있는데. 아니 핵무기 뭔지 알지? 뉴클레어 밤. 어. 근데 뉴클레어 밤이 뭔데? 우리 디자인 그럼 나만 알지. 가지고 있잖아. 엠비어와의 관계가. 주진우 기자는 누구나 만납니다. 시사인 구동문이 서울 3700-3203. 정치를 알고 싶습니까? 보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보수를 팝니다. 보수를 파면 진보의 미래가 나옵니다. 보수를 팝니다. 오, 벌써 5세 찍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조국 현상을 말한다. 18쇠. 나는 꼼수다 뒷담화. 5쇠. 다 합치니까 이 18쇠네. 오늘 방송은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약자와 임산부, 조선일보 애독자의 청취 사죄를 당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몇 시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상이죠. 네, 언론노조에서 수여하는 민주언론상. 네, 한국의 퓰리처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을 정봉주 전 의원이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수상하였는데. 네, 민주언론상 본상 나는 꼼수다. 김어준, 김영민, 정봉주, 주진우.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는 꼼수다는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거침없는 독설과 재미로 주류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4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강택. 국민들을 협박하는데 이권한 놈들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 세 사람 인상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할 수 있어.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어디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겠습니까? 대표 수락연설에 새로운 깔때기가 등장했다. 융합 깔때기. 융합 정치. 뭐라고요? 핵, 융합 뭐? 핵융합 깔때기 됐습니다. 융합 시대의 지도자. 왜 융합입니까? 이게 언론인들에게 주는 상 아니에요. 근데 예. 단군 이래 정치인이 받은 최초의 상이에요. 내가 언론인 아닌데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정치, 위대한 정치인이면서 상이 네. 수여되기 시작한 때가 90년대인데 뭐 단군 이래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아니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야. 틀린 말도 아니죠. 90년대 전에도 못 받았어.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아니 왜 태클 걸어? 자기 상 안 받았나? 그 천지창조 이래 최초의 수여라고 하지. 아니, 당군이라 최초의 상인데 진짜로 정치인이 받을 수 기자들도 평소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장 그건 맞아요. 가장 권위 있는. 네, 권위 있습니다. 기자들이 주는 상. 그 지금 언론고시 보고 있는 우리 그 후배들, 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전화했고 막갈대를 들이댔더니 걔들도 알더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상이라고. 네. 민주 언론상. 네. 어우, 그거를 정치인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그냥 혼합이야. 적어도 세 개 이상 섞어야지 융합이거든요. 네. 21세기 기술은 융합이거든. 네. 근데 정치인이 전혀 자기와 다른 영역인 언론을 침범했고 언론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거로는 혼합이야. 근데 여기서 위대한 저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 아니에요. 저 얘기하고 싶었구만. 아, 그러니까 정치인, 예. 언론인, 저술가.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저술가 아니라 베스트셀러. 이제 오늘 책 발매됐으니까 바로 스티브 좁스까지 딱 치는 거야. 스티브 좁스. 네? 그거를 네. 졸라 진지한데 자기 올라와서 융합 네. 정치인이라고. 아니,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네. 언론인들이 깜짝 놀라시더구만. 백기환 선생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안 웃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다 웃더만. 뭐 니물려 행진곡 막 부르고 엄숙한 분위기야. 그래서 김종수가 그러더라고. 아, 나 이거 오늘 깔때기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런 데서 돼야지 진정한 깔때기래. 아니 깔때기를 안 되고 진지하게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워낙 분위기가 처음에 진지했잖아요. 니물려 네. 행진곡 부르고. 네. 그래서 이런 데서 깔때기를 돼야 된다. 그 순간에 골라들이 자기가 융합 정치인이래. 아니 융합 지도자. 융합 지도자. 그러면서 딱 이걸 걸었죠. 오늘 딴 줄 걸었으니까 내일 기사 크게 뜰 거야. 이제까지 융합의 전문가는 안철수로 알고 있지만 드디어 몸소 실천하는 정치권의 융합의 지도자가 떴다. 언론인 정치인 베스트셀러 작가 공정이 딱 듣고 있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TA 통과된 거 보니까 이제 투쟁형 리더가 필요하다. 미국에다가 저기 FTA 이거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팩스를 하잖아. 보낼 수 있는. 그렇지. 네. 아이 팩스를 보내고 뒤집어 엎는 거지. 불쌍했다 뭐 또. 그런 아이 그렇게 정면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치인이 정봉주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봉주가 뭘 하든 지지하겠다. 들었잖아요. 누가 그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책 안 나왔는데, 들었어. 예, 책 나왔는데 책 맨 앞에다가 예전에는. 대권주자로 했잖아. 네. 18대 대통령이라고 사인을 해. 18대 대통령 정봉주라고 사인을 해. 중간중간에 자기소개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네. 자기소개 마지막에 신이시여 진정 이렇게 멋진 말을 제가 했단 말입니까? 에라이 주먹을 부르는 책이 처음으로 나왔어. 구타 유발 저수 책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철수가 융합의 전문가인데 이제는 그러면서 안철수 살짝 디스해버렸잖아요. 실천적 융합 지도자. 자기가 라이벌인 줄 알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하죠. 왜냐 안철수 원장이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더 많은 게 나이밖에 없잖아. 아니, 그럼 나이 내가 서너 살 많다, 왜?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안철수 원장 얘기하니까 또 의원님이 박형철 원장 세무조사 네. 받는다고 그렇지. 말을 했다가 네.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해가지고 인터뷰 또 괴담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근데 옆에서 일을, 아니, 내가 그 사실을 얘기할게요. 아니, 전화가 왔어. 네. 그 끊었다가 다시 내가 전화하니까 주진우 기자가 옆에서 아이, 조선일보하고는 전화하지 마, 의원님. 아, 난 몰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야, 이거 인간적으로 전화 왔는데, 그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아니, 중앙일보. 무슨 인간적이야. 어. 지난주에 중앙일보 그렇게 보시고 또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배척을, 뭐, 인간에 대한 신뢰. 무조건 괴담으로 써먹는다고 신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신뢰를 했는데. 끝까지 버리지 못하잖아. 근데 주진우 앞에서, 아이, 의원님, 전화하지만 난 몰라. 이제 큰일 났어. 그래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박경초 안철수 물어보길래, 야, 그거 뭐 그냥, 그 뭐 기사로도 뜨고 인터넷 그 트윗에도 뜨고 그러니까 어 뭐 별 내용은 없나 보죠.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아니, 다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경철 원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지금 받고, 운영하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란 말을 의원님이 어디서 했어요? 그거를요? 예. 숙대 강연에서 했죠. 숙대 강연에서. 강연에서. 예. 강연에서 현 정권이 안철수 원장 신상털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원장이랑 박경철 원장이랑 네. 괴롭히고 있다. 네, 그리고 네.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전언으로 들었다. 네네. 네? 네. 그러면서 세무조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무조사라는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의원팀이 우리끼리 얘기한 거를 우리끼리 정보 제가 얘기하다가 공유하다가 뭘 듣긴 들었는데 또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아, 뭔지 조사를 받긴 받는데 조사하면 세무조사밖에 더 있어. 자, 그 괴담의 아니, 그래서 그,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주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거 봐, 내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기사 나왔잖아. 난 몰라. 걔가 뭘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신문을 딱 봤어요. 노후구청에서 기사 딱 나온 거야. 정봉주 괴담 일파만파 빠르게 인터넷상으로 퍼져. 당연하지 이놈들아. 팔로우가 20만이 돼. 빠르게 퍼지지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세무조사를 박경철 원장이 받지 않는데 받는 것처럼 말했다는 괴담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야? 괴담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것도 숙대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 강연에서 아 요즘은 네. 강연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다 거기 기사가 올라가. 다 받아서 찐다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꼭 나오더라고 기사가. 그러니까 강연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 아니, 또 강연 가갖고 또 흥분했지 뭐. 200명 들어올 강연 그 강의실에 막 600명 700명 말도 안 되는 아니, 여학생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여대생. 에이 그렇게 보지만 내가 주진우야 왜 그래. 콘서트장에도 맨날 여대생들 그걸 와 데려가지고 인터뷰 시키는 아, 나 참. 그래서 전화해서 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강연 끝나고 나서 거기 디프를 냈는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 전화번호를 뿌린 거야. 미치겠어 내가 진짜. 안 뿌렸어.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어 전화번호를 그러면. 안 뿌렸는데 진짜. 번호 줬잖아요. 아니 안 뿌렸는데. 뿌리지 않고 줬지 전화번호. 자 뿌리지 않고 전화 줬지. 한 명한테 줬나. 개이씨겠어 진짜. 그러지 좀 마.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아니,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옛날에는 전화했어. 어느 국회의원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해갖고 항의를 못해요. 아니 원래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 되면 정치인을 까도 정치인은 그 기자한테 항의를 못해요. 안 돼. 아니 절대 못해요. 뭐냐 그냥 아 왜 그렇게까지 했냐 사실은 그거 오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지 해명하려고 하지 어,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네, 해명하려고 하지. 근데 의원님 어떻게 했어요? 조중동에서 기사 쓰면 진짜 항의 못해요. 네. 전화해서 아 이거 좀 왜냐면 덕가거든 그러면 그럼 그 다음날 덕가 그래서 제가 전화해갖고 이거 욕해도 되나 삐 처리되나 하세요. 네. 해봐 뭐라고 했나? 뭐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해보세요. 전화해갖고 야 아 처음에는 어이 기자 어이 기자 나하고 인간적으로 아, 원래 기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기사 쓸 거야. 기사는 뭘 기사요 이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기사 나가기 전에는 그냥 인사한다고 자기가 전화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사 안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사 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 기사는 무슨 기사 써요 그러더라고. 그걸 속아 넘어가나. 아이 나는 인간이 순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랬더니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당신 인간적으로 전화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그랬더니 전화로 목소리가 여보세요.
그 딱 깔아요 목소리를. 기사 나가고 나서는. 기사 나가고 나서 내가 항의하니까 목소리를 딱 걸어. 제가 뭐 기사 잘못 썼나요? 이래. 그래서 이 개새끼가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가. 그렇군요. 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하긴 개새끼야. 넌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린 개새끼 이거. 그때 벙쥐더니 심각한데? 아 심각하죠. 그러더니 아이 상, 그리고 너 목소리 원상태로 안 돌려? 이 새끼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 깔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저런 무식한 정치인이 어딨어. 조선일보한테 욕하는 기자는. 아니 그리고 그 정치인이 너 어딨어요? 가만히 있어. 나중에 다시 하는 전화하지 마 이 쌍놈 새끼야. 너 정봉주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 뭐 괴담? 그래 이 개새끼야. 팔로우가 20만인데 그럼 빠르게 퍼지지. 그러면서 계속 목소리를 깔아. 그래갖고 내가 깔때기 되면서 화낼 때도 깔때기를 달아. 그러니까 아니 깔때기를 대 깔때기. 아니 그래야지 그쪽에서 이게 진짜 화내는지 어쩐지 잘 모르거든. 네.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전화 안 왔어요? 아 그리고 딱 끊었지. 그랬더니 4시쯤에 정상적인 목소리로 왔어요. 입력이 딱 돼 있잖아 전화번호를. 정 선배 저 누굽니다 그래요. 어? 넌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전화 끊어. 그리고 뚝 끊어. 그러냐 그 다음날 기사를 쓸 줄 알았어. 기사를 안 쓰더라고. 아니 기사 쓸 내용이 뭐 있어. 아니 그렇게 욕만 했는데. 아니 기사 쓴 걸 갖고 협박했다 이렇게 기사 쓸 수 있고 육두문자 욕설을 해댔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공갈 협박에 지나쳐서 뭐 공포심을 느꼈다 이렇게 기사 쓸 수 있거든. 의원님 인터넷 판례도 쓸 수 있어요. 자 의원님 조선일보 그 해당 기자 말고 다른 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혹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항의하면서 욕하는 사람 저 그런 정치인 처음 봤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당군 이래 최초야? 아니 의원님이 네. 그 이거 삐처리하기 너무 많은데 그냥 네. 괜찮아 여대에 네. 가서 네. 네. 여대 가서 흥분해가지고 네. 아, 여대 가서 흥분했대. 무슨 말이 그래. 아니, 여대 가서 흥분했지. 맞잖아요. 흥분했지 그럼. 나는 박경철 원장 세무조사. 내가 지금 50년 네. 이상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하루도 흥분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날마다 흥분해서 사는데 뭐 여대 가서 흥분했대. 더 많이. 원래 그렇지. A little more 하면 되지. 원래 공중부양 상태이긴 한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 우주로 날아간 거야. 응? 대기권으로 나간 거야. 근데 박경철 원장 세무조사 이건 의원님이 잘못하셨지. 아니 근데 누가요? 세무조사는 받지 않아. 아니, 얘기한 걸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건 세무조사가 아니라 다른 조사. 다른 조사. 당시 네.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끌잖아. 내가 잘했는데 안 들었잖아. 다 얘기했어 우리끼리. 그래. 의원님도 있었어. 자,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니 우리끼리. 자, 우리 박경철 선배가 저 병원장이었어요. 뒤자는 목사 잤잖아 그때 안 잤어? 잤지. 잤어요. 지금도 잘라 그랬는데 의원님이 갑자기 욕을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라잖아. 아, 웃기다. 근데 저기 박경철 그 원장이 지방에서 병원장이십니다. 네. 근데 안동 신세계 연합병원. 네, 지금은 병원장이 아니세요. 다 네. 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를 세무조사를 안 했대요. 세무조사가 아니라 병원은 세무조사를 하지 자, 않아요. 네. 뭐냐면 보험이나 보험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이나 아니면 의료 수가를 많이 그렇지. 책정하거나 그러니까 의료비를 과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데 신평원 쪽에 이렇게 병원 털 때 저런 걸 한다고. 자, 그다음에 이 약이나 주사 리베이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를 뒤집어 뒤졌습니다. 그리고 시골을 사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주식 전문가고 경제 평론가인데 주식 거래에 대해서 뒤져보고 들춰보고 따져봤습니다. 아. 저기 안철수 원장도 비슷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은 저희가 따로 한번 네. 종합한 다룰 텐데 네. 요 사안은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의원님 그 얘기를 슬쩍 듣고 나서 뭘 우리 둘이 한 얘기를 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여학생들 앞에 아니 뒤를 캤다 그랬어요. 뒤를 캔 거 맞아. 여학생이 질문했는데 예쁜 여학생이 질문해서 뒤를 어떻게 캤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캔 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일단 그래서 세무조사. 그래서 뒤를 캔 게 뭐 세무조사밖에 더 있겠냐. 자, 그 세무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전방위적으로 국회에 있는 우리 보좌관들이 또 그 신문을 보고
얼른 그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 전 보좌관이 제 보좌관 아니에요. 한 7, 80명 활동을 하고 있지. 바로 조사했더니 세무조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박형철 원장은 당연히 전화를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세무조사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근데 네. 진짜 기자는 세무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그렇게 안 묻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추정할 만한 정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그럼 뭐 조사 받은 거 있나 이렇게 다른 물어봐야지. 다른 조사들이 있는지 자기가 조사를 해봐야지. 아니 근데 탐사를 해봐야지. 네. 네. 근데 의원님 얘기를 그렇게 써먹기만 한 거죠. 그래도 이게 그런 팩트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원님. 근데 의원님이나 꼼수가 괴담의 진원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제 얘기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가 보수 진영엔 다 괴담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에이씨, 괴담 깔때기. 하여튼 세무조사 발언을 담아하셨는데 네. 그 뒤에 아 그럼 세무조사 발언에 대해서 내가 정리할게요. 사과? 담아하셨는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그럼 여러 종류의 압박을 받는다는 정황과 의혹들은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확실히. 자, 어느 팀이 어디가 움직였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어요. 아 하고 그러면 하고 알아들어야지. 의원님. 네. 아, 저하고 자요. 내가 다시 하고 생기고 싶지 않아. 자,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드디어. 아니 근데 하나 더. 네.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중앙일보 갔다 온 다음에 네. 조선일보 기자도 우리 집 앞에 뻗치기를 했어요. 아 진짜? 응. 나 없는 동안 초인중 막 눌러가지고 왜 그런데? 몰라 이 씨발! 갑자기 나 보고 그래.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집에. 우리가 조선일보 관련해서도 한 두 박스 들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게 난 그날 아 참 중앙일보가 이렇게 신상 털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네. 의논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가 표명했잖아. 그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디 기자회견에서 방송에서 그랬어?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했잖아. 나 중앙일보로 한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때 김종수가 얘기했잖아. 주진우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어쨌든 의논을 하셨나 봐 이제. 그 기자들이 정치인들하고 하면은 정치인이 식사 사고 술 사고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정치인은 원래 도중동의 밥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죠? 최근에 MBC 기자들이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다라고 저 만나고 식사 고수 샀죠. 그러니까 YTN도 무슨 소원을 만나는 게 소원? 저를. 저를? 왜냐하면 저하고 저를? 네. 정봉주를 집에서 MBC 기자들이? MBC 기자들을 갖고 네 명 나왔고 술을 사면서 이래요. 20년 만에 처음 정치인에게 술을 샀다. 그러니까 YTN도 옛날에 잘 나가던 저하고 친하던 기자들이 또 와갖고 또 술을 샀어요 며칠 전에. 그럼 왜 사냐 그랬더니 정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집에서 부인에게 정봉주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인증샷 찍어 오라 그런다는 거야. 그 인증샷 찍어 오는데 그건 뭐야? 그건 뭘 갖고 정봉주로 찍어 오라 그러는데. 그만해! 듣기 싫어! 아니, 왜 초반부터 깔때기를 장렬하고 있어?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자, 오늘은 짧게 이빨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이빨이. 수줍고 철없는 17세. 바꿨네. 정통 시사 주간지. 바꿨어. 재미없어.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이빨삼. 영광의 28세.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총장을 매우 존경하는 김용민입니다. 아,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하나 있죠. 오늘. 네, 오늘 우리가 상 받는 그 시점쯤에 네. 보도가 나왔죠. 아우, 기뻐요. 네. 기쁜 보도가 나왔어. 경찰에서 소환 예정. 네. 네. 드디어 소환 임박했습니다. 네. 임박했는지 아닌지 몰라. 아, 임박했는지 네. 아닌지 모르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고발자들이 네. 소환에 응하고 찌찌뽕.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찌찌뽕 했잖아요. 김 교수하고. 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찌찌뽕 하면서 원래 꼬집는 거거든? 네, 그렇죠. 딱 꼬집는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찌찌뽕 그랬어, 우리가 그래갖고. 찌찌뽕 하니까 걔가 이, 그 꼼수를 듣다가 웃지다 하면서 점잖은 목소리로 풀려면 뽕찌찌.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애가 원래 찌찌뽕 하면서 꼬집는 거거든? 그럼 꼬집히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풀려면 뽕찌찌. 유치뽕이다, 유치뽕. 아, 우리 불렀어요, 어쨌든. 네.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중구청에서, 네. 호남 그 직원들을 적출한, 네. 호남 사무관들을 적출한, 그런 의혹에 대한 그런 증언들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모 동장이신데, 네. 그분 경찰에 불려 나가게 생겼습니다. 네. 아직 소환 당하진 않았어요? 일단 소환 일을 좀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 왔어요. 우리한테 연락 안 왔어요. 기분 나쁘네요. 우리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한 게 우리가 낙곰수에서 이야기했던 나경원 후보에 관한 그런 각종 의혹들 패키지로 다 묶어서 다 세트로 처음에는 종합 선물 세트로 1억 피부과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전부 다 거론. 전부 다. 저 정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그 의원이 학교 감사 대상에서 네. 빼달라고 부탁이었고요. 그러면은 네. 나경원 이제 의원도 아니죠. 나경원 씨를 먼저 소환해야지 네. 그러면. 나경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했다는고 한 부분에 제기했지. 대해서 주장이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나경원 의원의 그럼 김 판사를 먼저 소환해야지. 자, 김 판사님을 먼저 소환해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나갈게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 지침을 주는 거예요, 경찰에게? 네, 네. 낙곰수 전원에게.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전원입니다. 이 새끼를. 조갑 추진호. 뭘까? 그럼 계속. 주진우는 좆가란 말이야. 정문주로. 네. 웃기다. 네. 근데 그리고 나머지 네 명 모두에게는 저기 중구청장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면서 호남 출신을 강제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구청장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사가 그 진행됐는지 그걸 떼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 내용이 네. 사실은 주진우 기자도 얘기했고 김청수도 얘기하고 몇몇이 얘기했지만 내가 다 미리 내용 줘서 교사하고 사주한 게 나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라 말이야. 왜 대명을 다 불러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경찰 출두가 될 것 같고요. 역사의 남 길이 남을 조서가 될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조서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네. 경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어제까지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됐는데 5년 전보다 후퇴를 했습니다. 경찰한테. 내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그 후퇴시킨 장본인이 경찰청장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이 새끼들 버스 바이오능해. 자. 물대포. 물대포도 써. 근데 경찰이 이 정치 검사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이지. 훌륭하고 고생도 해요. 근데
검찰 수뇌부들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총 쏘고 물대포만 쏘려고 그렇게 영화에 물대포를 쏴대요. 테이저건 음향대표, 이 사람은 중장비 가게나 차리지 자리에 연연하다가. 근데 경찰 수사권은 하나도 못 지키고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주진우 아직도 족까지 안 왔니? 근데 자 보십시오, 경찰 수사권 조정, 이거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에 목 안 매고, 그다음에 목 안 매고 물대포 쏠려고만 하고, 그다음에 꼼수 잡으려고만 합니다. 한선교 도청 수사했습니까? 조현호 청장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까? 장자연 수사 방상훈 회장 방상훈 사장이죠,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이런 그 주 기자 그 아주 흥분하고 그런 건 잘 이해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만해줘. 조현호입니다. 니들이 경찰청장을 해봐. 이 새끼들 물대포를 덜 맞았구만. 뿌려. 뿌려. 아니 근데 주 기자는 경찰 출입하고 경찰 쪽하고도 선이 닿고 얘기하다 되는데,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경찰하고 상달 안 해. 급이 레벨이 좀 틀려. 그러니까 행정이나 하죠. 경찰청의 그 간부들 이런 분들에게 네. 그 청탁을 좀 넣어. 우리더러 이러지 말고 모든 걸 정봉주만 수사를 해라. 어? 좀 나만 수사받고 싶어. 좀 왜 그래. 그런데 지금 그 경찰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아, 당연하죠. 이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내사를 가지고 다퉜는데 이 끝장 토론이 끝장 난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나 저기 민정 그리고 저기 국무총리까지도 이미 거의 다 정리가 그럼요. 됐습니다. 내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내사를 검찰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던 협약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근데 검경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각하의 의중이 반영됐을까요? 의중이 반영. 검찰이 검찰과 검찰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렇죠. 네. 경찰이 졌는데 그 경찰이 질 때 수장이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그 수장은 바로 조현호 조입니다. 물 뿌려 이 씨 새끼들. 반발하는 개새끼들, 물 뿌려 이 씨 새끼들. 내가 가진 건 물밖에 없어. 아, 웃기나, 목사도 왜 이렇게 욕을 해. 아니, FT 집회 나갔는데, 이제는 경고도 9시 집회 그까지 시간 돼 있잖아. 그럼 그때는 해산시켜 막 그러다가 12시 임박하면 그때 물 뿌리는데 9시 넘자마자 바로 물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다 뿌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가는 퇴로를 막고 그 안에다가 쥐새끼 몰아넣듯이 몰고 어제 집회에서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추운 날 물 맞고 추워서 다시 겁나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면 옛날 같은 경우는 다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집회하고 막 인도 차도로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물을 뿌린 거거든요. 인도 코너에 몰아놓고 물을 뿌린 거야. 이렇게 착한 시위대가 없습니다. 자,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있으면 시위대가 아니라 그 군중들이 한번 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안 나오죠, 절대. 근데 그 물을 뿌려가지고 이 촛불을 막으려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분노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물만 뿌리려고 하고 자기네들 수사권은 안 지키려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물 진짜 많이 나온다. 물 뿌려 씨. 아무래도 물을 좀 덜 먹은 것 같아. 이 반대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청계천 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뭐 4대강 한다니까 또 반대가 많고, 뭐 사방에 반대가 많은데 그 일이 옳은 일이면은 반대가 있더라도 돼야 된다. 그래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아주 없도록 아주 철저히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비준안은 다 통과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나저나 이 언급도 주목.
후속 조치에도 신속하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은 한미 FTA 후속 대책은 바로 이것이라고 소개. 경찰은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공안 폭력 앞에 질리고 말았을까? 오늘 시위 때 물대포도 맞고 앞에 본 연행될 뻔한 학생입니다. 근데 조심하, 물대포 발사가 있고 이튿날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이 SBS 뉴스와 가진 인터뷰. 원래 어제랑 그저께 다 안 나왔는데 그 인터넷에서 물대포 맞는 동영상 보고 아, 가서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가서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FTA 통과되고 조중동 메인이 그거예요. 최루탄. 최루탄 터트린 게 메인이에요. 김선동 의원이. 예, 예. 이게 아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150명이 최루탄에 눈물 흘린 거하고 FTA로 국가 단위로 눈물 흘릴 거하고 비교가 되나? 족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재벌 2세면 이해하겠어. 그 기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응? 아니면 졸라 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응? 그래서 FTA로 큰 이득을 보면 자기가 그렇지.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그 기자들 겨우 연봉 몇천이야. 직장인이야. 자기들도. 자, 사주들은 이익 봅니다. 자기가 조중동 소유주 이해해. 재벌 회장 이해한다고. 그렇죠. 자기도 직장인 주제 졸라게 FTA 옹호하고 있어. 아니 대출받아서 사는 직장이냐. 그 사람들도 자기가 큰 언론사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줄 알아. 자기가 권력자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기득권인 줄 착각하는 네. 거야. 연예인 매니저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유명 연예인을 데리고 있으면 매니저 자신이 자기가 연예인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증상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 응? 자기가 기득권자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졸라 대출받는 직장인들이야 니들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 거기서 왜 나와 또. 저는 스스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패. 실패도 금방 자다 일어나가지고 계속 조현호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로만 밀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도 대권주자의 보좌관들은 자기가 대권주자인지 아는 애들이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예, 똑같은 기자들도. 어떤 분은 지금 전직 의원인데 스스로 대통령인 줄 아는 네. 분이 또 계세요. 에이, 저런 사람은 드물어. 사이탈 때 씨가 18대 대통령. 그건 누구야.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네 지극히. 아니 근데 또 볼 때는 건 그날 KBS 뉴스. FTA 이후 어떻게 바뀌나. 이게 FTA 이후 첫 뉴스야 KBS에서. FTA 관련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산 식료품의 값이 떨어져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값은 한층 낮아집니다. 체리는 관세가 바로 없어져 9,900원짜리가 7,900원대가 됩니다. 체리가 관세가 없어져가지고 9,900원짜리가 7,900원이 됩니다. 좋겠다 이 씨발. 체리 뱉어지게 먹으면 좋겠다 이 씨발.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 미국의 명품 가격이 전혀 변동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명품 회사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 FTA 체결되고 나서 첫 번째로 때릴 뉴스가 체리 가격이 9,900에서 7,90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할 때야 지금. 그러니까 체리 필터야 걔네들이. 근데 이제 FTA가 이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악영향 이제 이런 거로 얘기가 넘어가기 앞서서 예. 저는 그 통과되는 날 너무 화가 난 게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면서 진짜 이것을 집회장에 나가서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22일이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날은 24일이에요. 근데 국회는 이 문제를 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느 전쟁 당사자가 내가 24일날 공격한다고 24일날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옛날에 우리가 24일날 법안 통과시킨다고 계속 국회에서 정보 흘리고. 열린우리당 시절도 그랬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게 대표적인 기본 ABC 전설이에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국회 기본 전술이야. 네. 24일날 의총한다고 그 통과시킨다 그러고 완전히 해놓고 그 전에는 원내대표 만나서 절대 우리 통과시키지 않고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그 전략을 지금 똑같이 쓴 거예요. 22일 아침에 김진표 원내대표, 황우려 원내대표 만나갖고 황우려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김진표 원내대표 이 믿을 수가 없다. 그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냥 그 원내대표 회담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마치 합의 통과를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근데 22일 날 2시 반에 의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한나라당에서 네. 의총을 한다고 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가 본회의장이잖아요. 의총이 이럴 때는 의총을 어디서 했냐면 의총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예산 결산위원회 의총장은 바로 본회의장 앞에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해갖고 예결위장을 의총장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의총 한나라당에서 하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당연히. 그리고 당에다 막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그날이요. 그날 오전에 보도를 보고 이거 의총하니까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가 미리 들어갖고 본회의장 앞을 사수하거나 막고 있어라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에다도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당직자들도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근데 저도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아침에. 네. 홍준표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침에 네, 전화 왔는데 네. 전화 와가지고 야 어준아. 어준아. 안 비슷해. 실패. 23일. 23일 날. 야 어준아 23일 날 집회 나온다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게 농담이네. 그러면서 니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나 그러길래 아니 언제나 안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어.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했어. 자기들이 그날 통과할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찔러본 거야. 그래서 거야. 내가 이상해가지고 그 민주당 뭐 하고 있나 응? 확인해 보려고 네.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전화 통화 안 됐어, 앞에. 근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들이 잡혀 있더라고. 그죠? 2시 30분에 의총을 잡아놨고요, 한나라당이. 김성근 의원은 2시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또 3시에는 제주도 출신의 다른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떨어진 여의도 그 이제 의원회까지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출판 기념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한번 하면은 지금 내일 모레 출마 때문에 의원들이 서로 품앗이 합니다. 출판 기념회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20, 30명, 30, 40명 다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정동영 의원은 이게 원내대표에서 대책회의라고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동영 의원은 광명교육감 면회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막 이거 주구촌 잡혔다 이거 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전화 받고 놀래갖고 다른 의원한테 전화 받고 나 지금 광명 의원 뭐 그 면회하고 있어. 당에서 전혀 그러니까 이 정동영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니고 당의 원내 지도부가 전혀 이걸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출판 기념을 일부러 잡지는 않았겠지. 일부러는 잡지는 않았겠지만 의총이 잡혔다. 그리고 예. 24일날 한다. 그러면 이틀 2, 3일 전엔 예.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주시하면서 응? 긴장감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어야 될 지도부가 예. 사실은 아니를 했다. 아니한 거죠. 긴장을 다 놓고 있었던 거지. 그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일상적인 전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네. 이게. 국회 교본 1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 ABC. 그러니까 국회 전술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걸 대비하지 그걸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게. 아휴. 사실 민주당이 FTA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저는 막을 수 있었다 봐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실제로 쫄았거든요. 많이 쫄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을 다 쫓아내고 화면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쫄았다는 거거든요. 쫄은 거예요. 그렇죠. 쫄은 거예요. 네. 역사상 최초로 비공개 본회의는요. 말도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근데 그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는 분명한 거예요. 민주당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태를 보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쫄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역풍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내가 총선에서 칼 맞는 거 아니냐. 쫄았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근데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결국은. 예. 근데 이게 그 원인에는 저는 각하 이상으로 박근혜의 사인이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하고는 분명히 먼저 사전 통보하거나 작전을 많이 그 왜냐하면 이게 각하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 네. 각하는 퇴임하고 국회의는 재선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공천권을 쥔 쪽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사인을 내렸잖아요. 예. 이 FTA 통과하는 데는 박근혜 전 대표의 시그널이 아주 중요했다. 혁혁한 네. 공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키워드가 지금은 최루탄 좀 써먹고 초반에는. 네. 그렇죠. 최루탄으로 덮으려고 하죠. 네. 최루탄으로 써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미 키워드도 좀 나와요. 네. 지금. 네. 이게 전형적인데, FTA를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반미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네. 근데 ISD는 간단해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ISD는. ISD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게 소송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그렇죠. 미국 장사꾼이 미국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장사꾼이야. 무슨 일개 장사꾼이 자기 장사 방해된다고 우리 정부를 소송 거는 제도가 ISD라고. 네. 이걸 없애자는 건데 이게 무슨 반미야. 응? 우리 법보다 상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걸려서 미국 장사꾼을 이긴 나라가 없다니까.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반미야. 응? 아니 그리고 그 통과된 날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러잖아요. 대미 무역 구조가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대미 무역 흑자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네. 100조 정도의 5년간 5년 이후에 100조 정도의 교육이 예상되지만 다른 언론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대미 무역 흑자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불리한 그런 협정을 맺고 국내법부도 우선되는 그런 그 조약을 통과시키고 네. 이걸 저항하는 거 어떻게 반미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요. 예. 머릿속에 헌법이 다른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예. 미주공화국인 거예요. 미주공화국이에요. 네. 걔네 미국의 56 몇 번째 주죠 그러면? 그래서 미국의, 네. 저희가 네. FTA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장기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FTA로 누가 그렇죠.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가. 왜냐하면 네. 네. 이게 통상조약이라고요. 그냥 국가 간의 통상조약이야. 그러면은 통상조약을 이렇게까지 무려 붙여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자, 그렇죠. 각하 시점으로 한번 보시죠. 전지적 각하 시점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각하께서는 우리 각하의 주머니에 직접 꼭 꽂히는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달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절대 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적 각하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자. FTA로 누가 직접 간접 이득을 취하는지 앞으로 조금씩 따져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따져가겠습니다. 네, 네. 그중에 살짝 맞배기로 맞배기 좀 할까요? 네. 자, 태평양을 건너는 경제 고속도로가 깔렸다. 조중동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업종별 기상도 이렇게 해서 어느 업종이 어느 직업이 어느 회사가 이렇게 득을 보나 이걸 좀 따져봅시다. 조선중앙일보 6면입니다. FTA가 통과하고 차 부품 섬유업 대형 호재. 차 부품업? 네. 조선일보. 차 부품업? 네. 가만 있자. 어느 회사에서 카시트 만들지? 잠깐만요. 자동차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자동차 업종별 기상도에서 자동차 말금이에요. 자동차에서는 단기 현지 공장
부품 조달의 수혜, 단기 부품 조달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특히 수혜를 받는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에 돈을 준답니다. 자동차 수출의 36%인 차 부품, 미국 측 관세 즉시 사라진답니다. 자, 차 부품 하면 모비스, 위아, 뭐 만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스 있죠. 아, 다스. 한국 타이어 있습니다. 아, 효성. 아이고. 코롱. 자동차가, 우리 한국 자동차가 크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기아차나 현대차는 미국 알라바마에 큰 이미 현지 공장을 가졌죠. 현지화 되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기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일본 네. 자동차들 바로 종전보다 3.7%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종전보다 180만 원 바로 싸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주로 얘기 나오는데 FTA로 재벌은 웃고 서민은 웁니다. 일단 농산물은 한우, 감자, 인사 뭐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입습니다. 식음료 주류에서 타격 불가피합니다. 근데 주류 시장에서 포도주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양주는 5년, 맥주 수입 관세는 30년. 30%는 7년 후에 철폐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엄청납니다. 반면 인삼음료, 인삼차 등은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자, 포도주, 양주 수입이요. 억 달러대입니다. 근데 인삼차는 우리가 얼마나 수출할까요? 100만 불 수출할까요? 넘어갑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금융회사를 설립과 소유고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거 누가 하던 말이죠. 금융회사 설립. 이거 어느 회사가, 어느 재벌이 하던 얘기입니까? 삼성의. 삼성이 주장하던 말입니다. 삼성의 우리 각하의 사위가 중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각하의 사위 누구요? 이상주 삼성 화재 법무 담당 상무에서 지금 삼성 전자로 갔습니다. 해외 담당하는데 막강한 영향이 청계재단 그렇죠. 청계재단을 관리하시는 사위 한원하는 그 재산의 핵심 관리인이라고 지목받는 사람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으나 네. 입증되지 않은 그렇죠. 추정되는 네. 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보장됩니다. 일단 약값은요 복지약 판매가 어려워져서 지금 바로 몇천억 이상 저기 조선일보 얘기로는 1,400억에서 4,900억 정도 매출 손실이 매년 봅니다. 근데 4,900억이면 왜 카피약을 못 만들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코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보장 어느 회사에서 계속 주장했습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이요. 삼성입니다. 자, FTA는 의료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약과 병원비, 진료비는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민의 호주머니는 금방 줄어드는 대신에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데 자,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FTA로 과연 이득을 취하는 게 누군가 사실은 FTA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FTA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득을 취하는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따져나가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좀 적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FTA는 이제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네. 막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데 저희가 약속한 대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낙선송이라고 부르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낙선송 아니고요. 왜냐하면 FTA 찬성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들 FTA 찬성송입니다. 그러니까 FTA를 찬성하는 분들은 그 노래를 듣고 아 즐겁다 이 의원을 다시 뽑아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의원 좋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참고송이에요. 그렇지. 참고송. FTA 네. 찬성송입니다. FTA 참고송. 그래서 저희가 노래 경연대회도 좀 하고 이름 네. 외우기 경시대회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각종 이벤트를 네. 구상 중에 있어요. 노래도 발라드, 힙합, 클래식, 트로트 통용.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선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 이런 분이 찬성하였구나.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다시 뽑아주고 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반대했구나. 그리고 기억해두고
기억해두고 네. 참고성. 그렇죠. 기억만 해두는 거죠. 네. 기억만. 네. 기억성. 기억성. 야, 돼지 일어나! 또 잔다, 좀, 잔다. 좀 자게 돼. 돼지. 오늘 조연으로 너무 달렸어. 어? 정치 검사들을 부르르 떨다가 경찰로 너무 달렸어요. 오늘은 서울편. 고구가 반승규 서울 서초구을 고승덕 서울 강서구가 부상찬 서울 영등포을 권영세 서울 광진구가 권택기 서울 성동구을 김동성 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서울 송파구가 박영하 서울 종로구의 박진 서울 도봉구가 신지호 서울 송파구의 유일호 서울 중랑구가 유정현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예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강동구을 윤석용 서울 구로구갑 이범래 서울 서대문갑 이성헌 서울 서초구갑 이해훈 서울 영등포갑 전여옥 서울 서대문을 정두언 서울 동작구을 정몽준 서울 강북구갑 정양석 서울 중랑구을 진성호 서울 성동구갑 진수희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자꾸 생각나는 이분들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예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예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나는 꼼수다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번 8월 24일날 실시했던 그 서울시 부산구 주민투표는 방학 중이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평일날에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이 8월 29일날에 개학했으므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게 하게 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종종과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였거든요. 당일 뭐 새벽 5시 50분부터 8시 한 32분까지 한 2시간 40분 정도 이제 지루수 공격에 따라서 이제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당시 트래픽 규모가 거의 한 11기가 정도였습니다. 평상시 이제 KT 같은 경우에 아침 시간대 트래픽 규모가 1기가에 불과하던 시간을 본다면 실상 참 막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기록에 담겨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해달라는 뭐 그런 정보 공개 청구가 총 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법률적 측면과 또 사실적 측면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로그 파일을 공개할 경우 중앙선관위 서버 시스템 디렉토리 구조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앞으로 해킹이나 지도수 공개에 취약해지는 보안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집 설계도를 공개해서 도둑을 불러들인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기관도 로그 기록을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 투표소 찾기 문제로 애먹었던 분들이 있었는지 인터넷에 물어봤습니다. 11월 25일 하루 동안만 5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두 건을 줄였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종로 구민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한 10년 정도 살았고 투표도 뭐 항상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명륜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투표할 때 당연히 거기서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로 막 검색을 했더니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선관위 홈페이지가. 좀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보내준 그 봉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 다 뒤져서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 선거 장소가 해화동사무소로 바뀌었더라고요. 해화동사무소가 리모델링 공사 아니냐고 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저처럼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앞에서 어정어정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사무소는 문이 닫혀 있고. 잘 보니까 그 공사판 앞에 A4용지 하나 붙어 있는데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그런 게 조그맣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근데 또 약도를 또 너무 그지같이 그려놔가지고 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 동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회사 출근 때문에 저처럼 막 헤매다가 투표도 못하고 가신 뭐 그런 분이 많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전에 그 아빠한테 그 투표소가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원래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그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해서 아빠 잘못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저 동사무소가 투표소로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사는 곳을 넣었더니 그래서 아빠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 했는데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무슨 얘기냐 이 종이를 봐라 그러면서 그 종이에는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랑 투표소가 저희 동네 그 노인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노인정으로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 노인정이 투표소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세 군데였던 거죠. 기존에 투표했던 곳은 교회였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라고 나왔고 실제로는 종이로 온 건 노인정이었던 거죠. Go back. Wait a minute. Go right. Stop. Enhance 5719. Track 45 left. Stop. 자, 그러면은 네.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투표소 예. 투표소 변경 현황을 일단 정리했어요. 예. 일단 이거 정리하고 로그 파일 얘기는 그다음에 얘기를 해 보죠. 예. 네. 의원님이 조사하셨죠?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비록 낙선 의원이지만 국회에 있는 그 유능한 보좌관들 한 4, 50명을 제가 수시로 직접 지시하고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서로 빨리 얘기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근데 저희가 그 투표소 변경 현황을 표로 그려진 변경 현황 표를 봤는데 예.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 유능한 그 알잖아요. 어느 보좌관인지. 네네 네. 예, 최영희 의원실의 저준성 보좌관이 이제 네. 그 주도해서 쭉 했는데 전체 투표소가 2218개입니다. 네. 서울에. 서울에 2218개고. 네.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8월 23일 주민투표. 네. 요때 변경된 게, 456군데예요 20.6%나 바뀌었네요. 예, 20.6%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뀌었으면 그대로 있어야죠. 네. 8월 23일에서 10월 26일. 네. 불과 두 달, 그 3일 그러니까 63일 만에 또 선거를 치렀는데 네. 그때 몇 프로가 바뀌었냐 바뀐 것에 또 15%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332곳이 바뀝니다. 네. 이게 15%예요. 네. 그러니까 주민투표 때 가갖고 헤맸던 사람들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갔더니 이번에 재보궐선거 갔더니 또 없어져서 투표소가 네. 또 헷갈리죠. 자. 6월 2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네. 여기에는 전체 바뀐 게 572곳이 바뀝니다. 25.8%가 바뀌었네요. 4개 중에 하나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도 바뀐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렇죠. 4분의 1이 바뀌었어요. 4분의 1이 바뀐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바뀌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48.1%. 절반이 바뀌었어요. 절반이 바뀌었어요. 79개 중에 38개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예. 작년 6.2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올해 11.6. 이번에 재보궐선거 에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48.1%가 바뀌어요. 금천구 많이 바뀌었네요. 79곳 중에 38개가 바뀌고 금천구도 네. 58곳 중에 24군데가 바뀌면서 여기도 43.1%가 바뀝니다. 반면 재밌는 게 예. 강남구는 23곳 그러니까 19.8%만 바뀌었네요. 제일 그 덜 바뀐 데가 마포구인데 네. 마포구는 11.8% 근데 그다음에는 강남입니다. 그다음에 아 저기도 있어요. 그 노원구도 안 바뀌었습니다. 노원구는 이제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가 있으니까 여기 바뀌었다 깨지는 거죠. 네? 노원구는요. 이거 네.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원구는 18.5% 바뀌었어요. 네. 작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보면 18.5%로 그러니까 바뀐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노원구는 투표율이 높았네요. 무척 높았죠. 투표율이 3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냥 이게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급히 이것만 조사를 했는데 네. 그 바뀐 비율만 조사했는데 바뀐 것과 더 그 비교해서 투표율. 그 지역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 네네. 요 상관관계를 다음에 좀 조사를 그렇죠.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왜 이 바뀌었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투표소가 네. 뭐 보물도 아니고 숨은 투표소 찾기야. 숨은 투표소 찾기. 진짜로 비율도 많이 바뀌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823 주민투표 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바뀐 거예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바뀐 비율이 높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쭉 떨어졌습니다. 아니 43%나 바뀌면 투표율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지금 10%대가 세 군데 있어요. 예. 마포구하고 강남구하고 노원구가 네. 10%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뀐 데도 있겠죠. 예.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그건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의혹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20, 30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아니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걸 보면요. 30% 그렇죠. 비율이 넘게 바뀐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구거든요. 네. 동대문구예요. 네. 성북구예요. 네. 그다음에 동작구입니다. 네. 이런 데가 야권 지지율이 높고 서민 직장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데예요. 구로구도 있네요. 예, 서민층 구로구도 있나요? 구로구도 네. 30% 넘네요. 네, 구로구도 30% 넘어갔죠. 네. 네. 자, 이런 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민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있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20, 30대 직장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데입니다. 잘 아시지만 20, 30대 직장인들은 아침 출근 시간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원진도 아니고 네. 이분들이 아침에 갔다가 투표소 못 찾으면 투표 못하고 그냥 가는 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네. 무척 많이 바뀐 네. 거죠. 근데 전수조사를 그때 네. 안 한 상태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날 지금 데이터를 보니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아니면 조사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거 좀 조사를 했더니 한 달이 걸려서 한 달.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좀 처음에 김청수가 얘기할 때 잘 제가 안 들려. 이제 아 제가 이게 그 선이 굵으니까 이거 뭐 의미가 있겠냐. 선이 굵으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 그러고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가 굵어? 선이 굵으니까. 본인은 큰 사건만 생각한다. 그렇죠. 큰 사건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라든지. 그렇죠.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스포츠계에 있어서 월드컵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제가 똥이 굵은 게 아니고 똥이 에휴 그것도 농담이라고 저렴해 죽겠어. 아니 근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한테 해갖고 요거를 김청수가 나한테 얘기하듯이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그중에 한 의원이 이거 심각한 사건이네. 그럼요. 연결된다면 이거 심각한 사건이네. 그러면서 이거 자료를 받아봐야겠네. 그게 이제 전예수 의원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자. 그래갖고 이걸 조사시켰는데 네. 나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예. 네. 물론 바꿀 수밖에 없어서 바꾼
네. 불가피한 지역도 있을 텐데. 아니, 좀 더 잘.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 구분을 안 가지면 수치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네. 투표 결과 상향하기가 좀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실은 이 지역에 과연 20, 30대가 얼마나 있는가. 네. 사실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네. 20, 30%의 투표율.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자다 깼냐, 이제. 자.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구별로도 이제 20, 30대를 조사를 해보겠는데, 30대 인구가 서울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170만. 네. 그다음 20대가 150만. 40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15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0, 40대를 섞게 되면 약 한 470만쯤 됩니다. 네. 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 다 직장인들이고 그 20, 30대 직장인이 많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시간적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거든.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우연인지 그건 이제 다음에 투표율까지 조사하고 자, 그다음에 김총수가 조사하려고 했던 로그 파일. 로그 그렇죠. 파일. 자, 이제 이것과 봤죠. 이것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 우리가 추정했었던 것인데 네, 하나씩 사실과 거의 비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은 좋아하는 대로 한 발 더 나아가 봐. 그리고 로그 파일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간 건데 이게 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더 나갑시다. 아니,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난 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달려라 정봉주가 내일 발간된 거 아니에요? 모든 마무리는 깔때기로 통한다. 오늘 근데 그 근엄한 자리에서 언론도 상 받을 때 깔때기 던졌더니 처음에 노려보더라고. 저런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새끼 어떻게 수상 소감을 다 하지? 근데 좀 지나니까 막 웃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철학적 이 화두를 얻은 거예요. 인간은 본연히 즐겁고 경박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근엄한 것은 다 위선이구나. 시끄럽고요. 자 로그 파일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파일, 로그 파일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거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아 그래서 그거 제가 먼저 설명한다면 김 총수님 네.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로그 파일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놓으라 그랬더니 국정원에 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왜 국정원에 가요? 아 그건 국정원에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로그 파일은 서버가 있어야지. 예. 그 뭐 서버를 뭐 국정원에서 관리하니 그래서 요걸 또 이제 치밀하게 물고 늘어지는 독사 같은 보좌관한테 또 시켰어요. 요 빼내라. 그래갖고 요거는 로그 파일을 받는 거는 이번 주 힘들고 다음 주 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줘요. 아니, 아니. 그런데 제가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추정, 소설 네. 한번 써봅니다. 네. 원본. 근데 이상하게 김 총수가 쓴 소설은 현실로 입증된 경우가 많더라고. 아주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오세훈, 아니, 우리 많이, 절친부터. 아니, 많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다 적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김총수도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아, 이게 동반 깔때기. 동반 깔때기. 동시 패션 깔때기 하나 나왔어. 동시. 근데,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로그 파일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자료 달라는 게 무슨 연락이나 이렇게 온 건 없습니다. 물론 안 준다는 얘기했죠. 줄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연락 온 것은 김총수가 언론사 사주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안 주는구나 그런 거라. 공개 요청했는데 우리만 공개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사실 꽤 많은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공개 요청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일곱 여덟 군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다 거절했는데 어떤 추정을 한번 해보냐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는 가능성 하나하고 공개할 것이다는 가능성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공개를 만약에 하잖아요. 예. 하면은 이런 로그 파일이 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예. 원본이 없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공개했었어야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추정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길 바라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로그 파일에 이런 식의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는 게 뭐냐면 디도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도스라는 얘기를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디도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접속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좀비 PC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접속했던 IP들이 있어야 돼요. 추정을 해가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로그 파일에 IP를 삽입하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작을 했다. 만약에 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작업을 한다면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은 사실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작업을 해도
원본 파일이 없어도 그 로그 파일이 작업이 됐냐 안 됐냐를 따져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네. 그래서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라고 추정합니다. 예, 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김종수가 여기 이제 이쪽 그 특히 IT 쪽의 전문가니까. 우린 전문가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요? 대답 없이 들으니까 다 벅쳤어.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수능 자료 공개 때를 한번 그 상기해 보면 국가 정보는 원자료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늘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원자료를 러데이터로 완전히 공개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저렇게 들고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가 공개된다든지.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원자료 말고 충분히 이 원자료를 추정할 수 있는 1차 가공된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면 뭐냐면 1차 가공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원자료에서 중요한 로그 파일을 가리고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차 가공하면서 실제로 손을 보거나 장난을 칠 수 있는 네.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원자료 공개는 1차 가공을 해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아니요. 이제 우리는 원자료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찾아 공개를 하라 그러죠. 저희가 네. 원자료 공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려고 했으면 벌써 네. 했죠. 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다른 그 의혹 사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하고 국가를 지키는 근간입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을 했다고 의미 있는 얘기 그만해 이제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얘기 자기만 해야 되거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의혹이 근거가 없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잡아가거나 하시고 아니면 공개를 하세요. 공개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 나도로 그래. 내가 공개를 하는 것처럼 공개를 해. 근데 만약에 네. 일반 기자들을 상대로 했다면 일부를 공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부를 공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IP를 삽입한다든가 그렇지. 로그에 네. 그 정도로는 통하지 않을 상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나와. 이걸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끌어왔고 네. 이걸 지금 공개하고 선거 투표에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간에 김종수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요. 투표소를 너무 많이 바꿨고, 예. 바꿔야 할 투표소 이상을 바꾼 게 아니냐 하는 의혹과, 네. 그리고 그렇게 투표소가 바뀌면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당연히 선관위에 접속해서 거기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가 투표할 장소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6시부터 8시 반까지 출근 시간대에 서버가 죽었다. 그러니까 서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DB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냐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냐.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로그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투표소 변경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상당수 변경이 됐고 그리고 그 변경된 곳의 투표율이 실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관관계가 예. 그렇다면 연결해서 로그 파일만 공개하면 실제 그 DB 연결을 의도적으로 끊었다고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네. 이것은 두 개가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한 누군가의 개입이 일어난 거죠. 선거. 그렇죠. 국가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 선거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국정조사 그러니까 18대 국회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고 가장 커다란 국정조사의 사건이 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아니 언론상 받으면 우리가 얘기하면 대체 누가 또 보도를 해 이걸 아니 그리고 보도해야죠.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바뀌고 서버가 다운된 정도인데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또 괴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하고 예,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 선관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아 자 봐봐 선관위가 어떤 조직이냐면요. 손가락질 하다 못했고 이제 장풍을 아 좀 들어봐. 근데 선관위가 어떤 조직이냐면 언론사에 특히 저 비판적인 언론사가 무슨 말 한 마디만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이나 공보과에서 전화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주의나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저기 시장이 그 후보 시절에 어디 가고
티타임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계속 그렇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저희가 말하는 거는 구조적인 진짜 틀을 흔드는 그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관위 전체가 이런 일에 동원되거나 개입됐을 리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하지만 DB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네. DB 연결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 극소수만 개입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단순한 아주 단순한 파일만 공개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의혹도 다 해소할 수 있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물은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예산 그 심의소위원회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모든 국가 부채가 지금 예산심의소위원회에 신경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수 조정하고 자기들 예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서 다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분야를 다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파일 내놔라. 그럼 선관위에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예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그때는 이제 그 의원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IT 쪽에 이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 로그 파일은 국정원에서 관리합니다. 요게 그 속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넘어갔는데 보니까 그 서버인데 어떻게 그것을 선관위에 이것을 보안을 담당하고 할 부서가 있을 터인데 당연히 있죠. 국정원에서 관리라. 국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는 요 그 투표율하고도 연관시켜보고 국정원이 네. 선관위 로그 파일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속기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주까지 이거 좀 정리를 좀 갖고 와야 될 것. 다음 주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시죠. 원래 제가 촉이 빨라 그러면 빨리 오는데 여기 IT 쪽과 관련되니까 제가 조금 그렇지. 천천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좋아요. 로그 파일 문제는 저희가 미국 가기 전에 네. 미국 가기 전에 아니 미국 가기 전에 까면은 다 나한테만 조사가 들어올 거 아니야. 난 못 가는데 내 여권 어떻게 됐어? 여권 야권이라며 당신은 여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 팬카페 갔더니 의원님이 여권을 못 받는 건 정권 교체에 아니 둘이 조용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만든다. 왜? 야권이니까 여권 안 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여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권 줄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여권 주세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세요. 아, 여권 좀 주세요. 아니, 여권 주세요. 아니, 아,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 제 얘기 터졌죠. 빵 터졌지. 뭘 터져. 터졌대. 근데 여권은 주세요. 가셔야죠. 그럼 좀 빨리. 아, 이 FTA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네. 이 FTA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 한쪽에서. 일국의 일방의 대통령이. 그거 확인해 봤어요? 아니, 그런 문구가 있긴 예. 있어요. 문구가 있어. 일방의 대통령이, 이제 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예. 있는데 그 조항 자체는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양국의 경제관계의 파국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아 파국까지요? 파국이죠. 왜냐하면 경제보복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동맹관계가 깨지는 거고 그래서 한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터미네이션 하면은 종료하면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파기하는 순간. 파기하는 순간.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미국 업체가 혹은 미국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했다가. 예, 그래서 그 향후에 몇 개월 동안 입어야 될 피해 보상. 몇 개월 이상이겠죠. 그렇죠. 몇 개월 이상.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터미네이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적용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격파를 아무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이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모르는 거죠. 모른 채 통과시켜버렸어요. 예. 네. 그러므로 이런 관계가 국가 간 그렇죠. 외교 관계가 외교 통상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는 또 안보 문제도 연결됐기 예. 때문에 틀림없이 안보 문제를 거고 나올 것이다.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예. EFTA에 대해서 재협상할 만한 의회 권력을 선출해야 되고 총선 때 그리고 대선 때 네.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하고 전면적으로 그렇죠. 전면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가야 돼. 예.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 EFTA에 맞습니다. 대한 재협상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도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투사형 인물로 정권 교체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 저는 아무것도 갈등이 안 됐어요. 이 대목에서는. 휴지는 어딜 노려봐, 이 씨. 지난 7월 계약한 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8년 만에 배당을 포함해 모두 5조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론스타에 아무 불이익 없이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해준 금융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여기 우리 은행법상의 어떤 저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들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초과 지분 강제 매각 결정으로 하나금융지주와 협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당국이 포장을 해줬다.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는 뺨을 때리는 듯한 신용을 했지만 갈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준. 김유정 민주당 의원. 조건 없는 단순 매각 명령은 론스타가 엄청난 특혜를 받고 한국을 탈출하도록 도와주고 방조하는 결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주가 조작이 드러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징벌 성격의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저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론스타 얘기를 좀 할 것이다. 예. 론스타 얘기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오늘 낮에 주진우하고도 그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님께 탐사 보도의 1인자. 왜 갑자기 또? 아, 이게 합동 깔때기 이제. 네. 네. 그런데 둘이 쭉 의논했는데 네네. 주진우 기자가 캔 것도 있고 네. 제가 잡아온 줄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맞추면 얘기가 두 개 악구가 딱 떨어져요. 네. 파편들이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 조각조각 정보를 하고 내부 빨대까지 그 빨아들여갖고 했는데 1차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그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하나은행이 네. 하나은행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41%를 사라고 그 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감위에서 그 매각 명령을 했고 그런데 사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사는데 그냥 주식 액면가로 사지 않고
프리미엄을 얹혀서 2조 정도 넘는, 2조 정도 넘는 돈을 론스타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론스타가 뭔데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 그렇죠. 왜냐면 지금 외환은행 주가가 7,000원대인데. 7,000원대인데 12,000원 막, 11,000원을 이렇게 계산. 13,390원에 외환은행을 산다고 이미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했나요? 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7,000원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되어있다고요. 13,000원 계약했으면요. 그 계약할 때 주가가 7,000원대였을 거예요. 지금 더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위에서 징계를 어떻게 내렸냐면 논스타더로 외환은행 주식 41%를 6개월 이내에 팔라. 그렇죠. 예. 6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그러죠. 팔지 못하면 매일 4억 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 논스타 주식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예. 론스타가 이제 징벌을 받는구나. 이런 뉘앙스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론스타가 현금을 챙겨서 빠져나갈 나가를 그런 먹튀 길을 열어준 거죠. 테러를 열어준 예.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장 한 달 이내 매각하고 이행 강제금 예. 한 달 넘길 경우에 뭐 매일 10억씩 100억씩 내라. 그러면은 손해를 봐서라도 빨리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한 주당 13,390원에 계약을 했지만 그보다 더 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있단 말이죠. 예. 그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도 안 할 경우에 하루에 4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조 단위로 벌었거든요. 그렇죠. 세 발의 네, 피야. 네. 그러니까 론스타는 빨리 싸게라도 팔아야 할 압박을 느끼지 않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징계가 아니라 퇴로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정부가 예. 우리 기관들이 론스타가 돈을 많이 벌고 떠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추적인데 자꾸 정부가 예. 론스타한테 돈을 몰아주기 왜 그렇죠. 위해서 막 노력해요. 아니 그리고 6개월 만에 매각하라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1차 연기를 또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기는 제스처는 뭐냐면 그 외환은행장 레리 클레인이죠. 외환은행장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이제 들킨 거거든요. 예. 거기다 징계를 또 하나 내리는데 뭐냐면 거기 연루된 임원을 해임하라고 요구해요. 마이클 톰슨, 앨리스 쇼트. 이게 이제 론스타 측에서 비상임 이사로 꽂은 임원들이거든요. 예. 안 그러면 중징계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징계가 뭐냐면 문책이나 직무정지나 해임 권고예요. 그럼 이 중징계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3년에서 5년간 우리나라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팔려서 하는데 임원을 못하면 어때? 그렇죠. 이게 무슨 중징계야. 그리고 아니 누구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 징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이클 대신에 잭슨 데려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지금 그리고 팔려고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징계도 아닌 것을 징계인 양 제스처를 왜 취하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줘서 예. 충분한 협상 시간을 가지고 제값을 가능한 받도록 있는데.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론스타가 돈을 벌게끔 해주냐. 왜? 금융위가 론스타 금융위인가. 미국 금융위.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꼼꼼하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론스타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는 외국 회사지만 내국인이고 이 그 기득권층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만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가 시점으로 보자면 예. 전지적 각가 시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군가 이 금융위와 론스타와 하나은행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론스타를 위해서 왜 우리 국가 조직이 저렇게 일을 해주냐고 막 달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론스타는 돈을 번 거예요 이제. 네. 론스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배당도 조단으로 5조 먹고 먹튀 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론스타와 관련해서 하나은행과 론스타와 관련 외환은행이 사이에 끼어 있고 이것만 계속 보고 그렇죠. 있었는데 하나은행에는 우리 각하의 절친이 있네. 절친 네. 김승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은행은 왜 이렇게 외환은행을 사들이려고 하지? 론스타로부터 비싸게 이상하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죠. 여기까지. 그 두 관계만 계속 보고 예. 있었죠. 김승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승유 회장. 김승유 회장인데 네. 지금은 회장 그 하나 금융 지주 그룹의 회장이고요. 네. 그 전에는 하나은행장이었었어요. 네. 네. 하나은행장이었었는데 그때
2000년 초반이죠. BBK. 2000년 BBK 사건 때, LKE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5억을 투자를 해요. LKE뱅크에 LKE뱅크에 5억을 투자해요. 설립할 때. 설립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회사에. 설립할 때. 네. 근데 LKE. 김경준이라고 하는. 이명박, 김경준하고 50대 50으로 합자한 회사죠. 그렇죠. 그때는. 예. 그때는. 예. 이명박 전 의원의 의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그렇죠. 투자하니까 1차로 투자를 안 해요.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빠꾸 먹어. 그렇죠. 실무자도 검토하고 빠꾸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서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서류가 들어왔냐면 LK 뱅크는 투자 자문업인 BBK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내부 품위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부 품위서를 보고 5억을 투자해요. 그걸 의원님이 그걸 내가 차단했죠. 품위서를 찾아나갔고 LK 뱅크가 BBK를 100% 소유하면 실제로 이명박 전 의원이 BBK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은행에서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2007년도에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로 투자한 거다. 그리고 그 돈은 네. 나중에 김경준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되돌려주죠. 되돌려주죠. 근데 그냥 단순히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은행이 투자하는데 풋옵션 계약서라고 하는 걸 이명박 대통령 카카와 계약을 맺습니다. 뭐냐면 5억을 날리면 이명박 전 의원이 갚아주는 거죠. 갚아주는 거예요. 이명박 개인이 자연인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 풋옵션 계약서까지 맺어요. 보증을 쓰는 거죠. 보증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BBK는 카카가 소유한 거 아니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당시 했었죠. 당시 했죠. 그때 이제 울부짖죠. 울부짖는 초인종 왔어. 초인종 왔어. 빨리 하라는 네, 거야 이제. 알았어. 그래서 김승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고대 동기 동창이고 30년 40년 직이 절친 아니에요. 네네.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은행 하나 금융주주그룹의 회장으로 회장으로 있으면서. 예. 네. 하나. 예. 그런데 있으면. 그 하나 금융이 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살려고 하고 있고 주가의 두 배까지로도 살려고 했었다. 예. 사하고 있다. 관계가 예. 론스타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었죠. 보고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슬그머니 이 과정에 SK가 끼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SK가 어느 한 축으로 예. 연관이 있을 것도 같다고 하는 어떤 단서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뭐 그 론스타 관련해서 뭐만 봤냐면 두 관계만 봤죠. 하나은행이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지분을 사들인다. 요게 액면가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싸게 사냐? 네. 그거에 대한 의혹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SK가 끼어들어간 흔적을 찾았어요. 아니요.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얘기는 새겨 들으세요. 자. 예. 알았어. 거기까지. SK는 거기까지. 어따 대고 반말이야. 거기까지. 아니, 거기까지. 아, 여기까지? 어, 아니, 근데 SK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된 것만. 예. 네. 보도된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예. 검찰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털렸죠. 수사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SK의. 이미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그 법정 구속된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이번에 검찰이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네. 검찰 쳤고 이번에도 횡령이라든지 무슨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만약에 제2차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혹은 구속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 경영자로서의 훼손이 자자자 여기까지 예. 자 저기까지 우리 아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보도된 것까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 SK 회장 형제 예. 가 사실은 최재원 네, 예. 형제가 몇천억대에 예. 손실을 투자 손실을 최근에 입었다.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하셨죠. 손실 보도가 나왔어요? 예, 점쟁이한테. 그게 왜 우리 신문에는 안 나 신문을 들어봤지. 많이 나왔어요. 예. 선물 투자해갖고 그거 보도가 됐어요. 예, 수천억대 네. 손실을 봤어요. 이게 재밌는 게 한번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일보에서 그런 예.
기사를 냈었어요. 뭐냐면은 SK 선물 투자 그 사건의 내막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네 제가.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조선닷컴에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문이 삭제됐어요. 네. 곧장.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글쎄요, 그 자료? 네. 인터넷 지면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네. PDF 네. 일종의 보관용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재벌이 항의를 하면 기사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기사를 빼는 경우 오보이거나 항의가 크게 들어오면 인터넷 기사를 내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PDF를 삭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제가 아는 보도 원칙으로는 오보를 하더라도 기록으로서 PDF는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쪽은 오보가 나더라도 오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그런데 네. 어우,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네. PDF는 사실은 PDF라는 건 그 네. 자체로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신문 나온 걸 그냥 찍어서 올려놓은 거대로. 네. 그것도 없앴어요. 그런데 그 PDF에서 그 기사가 통째로 빠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전면 광고로 채운다고요. 예.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조선일보의 기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저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 기사 제목.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네. SK의 선물 투자 그 사건의 내막. 어쨌든 삭제됐어요. 예. 여기는 팩트에 삭제됐다는 것은 예. 중앙일보에서도 유사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도 삭제됐습니다. 양 이거는 협공입니다. 예, 둘이서 협공. 네, 협공하기로 이미 짰어요. 네, 거의 다 제가 레벨이 좀 틀려갖고 좀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랑 나하고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과 레벨이 한 사람과 일개 기사와 협공 플레이하는 게 쪽팔린다. 그러니까 머리 비듬 있어요. 뭐가 왜 그래? 하나씩 훅 딱 당했어.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최근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적 태클들이 네. 앞으로 준비되어 있다. 괴담이라고 하는 기사를 앞에 내세우고 그 이후에 법적 태클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첩보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우리가 네.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파도 얘기했죠. 그래서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 물론 뭐 파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근데 그 파도 말고 물방울 부스레기. 물방울 부스레기 몇 개 태웠어요 지금. 네. 얘기해봐. 제가 어제 그 또 한 장의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내용 증명입니다. 그거 맨날 받는 거잖아. 네, 맨날 받는 건데 이번엔 좀 특이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 보낸 내용 증명이나 내용 증명은 소송 가기 직전에 그냥 협박용 협박이었는데 예, 알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협박 묶였어. 누구? 정원님 왜 그래? 아니 진짜. 아니 갑자기 안 말더라더니 약간 각도로 몸을 트는 거야. 엉덩이를 살짝 드는 거야. 근데 의심했어. 설마 그랬더니 삥! 진짜. 지금 파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구를. 나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자.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 잘했어, 에이. 자. 제가. 그럼 나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 섭섭해. 자, 시사인에서 창간 이후에 제가 한 20, 30개 소송이 걸렸는데. 최초로 돈을 물어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SBS 한 계열사, 몇 개 계열사였죠. 계열사 사장 홍아무개 씨가 건 소송이었는데, 저희가 그 19억 원 소송을 했는데 져서 약 그 몇 주 전에 그 2,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돈은 처음 물어줬습니다. 해서 그 물어줬는데, 며칠 지났다고 해서 그 이자를 더 물어달라고 지금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자를 달라고? 예. 그. 며칠 늦었어? 네? 며칠 늦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셨어요. 복리 계산을 했나 보네. 네, 복리 계산하고 이거 해가지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왔는데, 오자마자
정정보도문을 내야 되는데 2주가 늦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는 1주 저는 2주 늦게 받았는데 2주가 늦었다고 해서 일주일에 500만 원씩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이것저것 합해서 69만 3,448원을 더 물어내라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하고 저쪽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기간에 며칠이 지난 겁니다. 그 이자를 물어내라고 제가 기자 중에 소송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야, 재판 과정에서 저를 그 취재도 못하고 BBK 재판 걸려가지고 그 예를 들고 제가 인터뷰한 걸 가지고 법원에 대들고 법에 대드는 악질 기자로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돈 다 물어줄게요. 다 이거 제 돈으로 물어줍니다.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한상률 그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던 세무서 직원이 이제서야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무죄가 돼서 들어오더라도 그동안의 소송과 그다음에 피해가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한테 변호사들 큰 로펌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해가지고 피를 말리는 그 광경을 봤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대단히 황당하고 너무 좀 그 소송으로 사실은 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네 제가 소송 이 기사 썼는데 자 19억 소송해가지고 2,500만 원 졌습니다. 그럼 대부분 내용 퇴폐 한 맛이 수수한 거 상품권 깡에서 쓴 거 그리고 이거 비자금으로 유용한 거 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 이거 그 이겼습니다. 오늘 점심에 제가 그 함세웅 신부님하고 명진 스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스님이 아니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꾸 요새 재판에서 집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하고 스님이 그래 힘내 그리고 돈을 줄 줄 알았어요. 돈이라도 주고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주 기자 잘했어 몸으로 때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걸 이런 거는 소송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들추면 자기 일 더 나오는 건데 왜 이런 소송이 이어지는 건지 그 우리 주 기자의 울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4월 11일까지는 우리 식으로 하고 또 4월 11일 지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12월 17일 생기면 지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주진우. 아니 이것은 주진우 혼자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이겨요. 지금은 지금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정리해 두는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주진우처럼 이 그 아주 날카로우고 예리한 기자 그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저런 기자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게 밟으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들 네. 뒤에는 꼼수가 있고 그 정점에는 정봉주가 있습니다. 철로 갈 줄 알았어 내가. 조마조마 하더라. 저는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의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규입니다. 해군기지로 인하여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상당히 그 오순도순 살아온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해군기지로 해가지고 참 크게 산산조각이 났죠. 뭐 사촌끼리도 뭐 제사도 같이 안 지낼 정도로 그렇고 됐고 우리 마을에는 한, 뭐, 동창회다, 갑장계다, 뭐, 무슨 친목계다 해가지고, 친목단체들이 한 200여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마을이 아니죠. 내 창피해서 이 얘기를 나의 입에서 할 수가 없다고요. 됐지?
동생 아들이에요. 야, 너 이럴 수가 있느냐. 너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를 방해해도 유부수가 있지. 그렇게 이렇게 방해를 했냐. 아, 그랬더니 모가지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 조카분이? 네, 나한테. 너 모가지 달라고 잘 그랬대요. 잘라라. 그 한 사흘 동안 사흘 못 자서. 아버지는 찬성, 자식은 반대. 제사도 같이 안 먹죠. 벌초도 따로 하죠. 현재 형제간이나 부모간이나 친척관계나 뭐 친구관계나 이게 전부 뭐 얼굴로 봐도 이 엉어리가 져서 불불불 떨려요. 다 밤잠을 못 자고 말이죠. 그게 지금 반 이상이 환자예요. 반대 찬성 완전히 뭐 갈라져가지고 뭐 형제들끼리도 얘기도 안 하고 막내도 없고 친구들도 뭐 그렇고 다 그래요. 공동체를 지키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이거 국가가 할 짓입니까? 나냐 나냐 두리둥실러냥나제나제나 밤에 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너랑 나랑이라는 뜻의 너영 나영 제주도 민요입니다.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짐 기려서 운다. 너영 나영 두리둥실어 너영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사랑하면은 새인들 너희 보고 제자인 줄 안다. 우리가 살면은 몇만 년 살아 아무리 잘 살아도 단 81세. 아,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맨 앞에 그 박경철 원장과 네. 안철수 원장에 대한 잠깐 했는데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어, 네, 네. 강추행. 이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해두고 싶은데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이뻐 보여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예뻐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었어요. 없겠죠. 없을 텐데 근데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100만 분의 1 확률로 있다면 저는 강 의원이 그 누군가를 꼰대라고 부르는데 500원을 겁니다. 500원? 강 의원의 이 언어 습관을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강 의원을 아는 분이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혹시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 없냐고. 그분 절대로 없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 공연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림 공원이 생긴 이래로 네. 최다 인파가 모였다고 해요. 네. 뭐 경찰 추산 5천 명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카이스트 총장님 덕분에 네. 총장님께서 공연장을 허락해 주지 않는 바람에 아니죠. 넓은 공연장을 카이스트 대학에 이걸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더 넓은 유림공원을 총장님이 그 공원의 공연을 허용하신 건 아니고 인도하신 거지 우리에게. 인도하시긴 했죠. 총장님께서 왜 안 그러면 이제 한 1,000명 남짓 모아놓고 공연했을 텐데
총장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보통 사실 날짜가 임박해서 장소를 못 내준다 해버리면 네. 공연 자체가 취소되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좀 종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외에서 강행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카이스트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다가 졸라 크게 무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감동의 파도였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기 한 2, 3천 명 정도 처음에 예상했는데 3천 명만 오면 괜찮겠다 했어요. 왜냐면 날씨도 춥고 야외고 춥죠. 밤인데 근데 3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로 대단했어요. 네, 네. 경찰 출산 5천 명이라는데 말도 안 되군요. 네, 그 네. 유림공원이 완전히 꽉 찼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도 많이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엑스포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다. 네네. 네. 그리고 유림공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고 했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거기서 공동 관람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원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일어서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사고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빽빽했어요. 저는 일어나 일어설 수도 없는데 왜 나더러 일어나를 부르래. 그래가지고 자기 조용히 일어났잖아. 자기가 부른다고 해놓고 그래. 내가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근데 일어나 그게 UCC로 올라왔는데 너무 막 미국, 호주, 영국에서 전화하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뭐가? 자기가 불렀다고 감동적이래. 자 빨리 빨리. 자 그래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네. 야외 공연 서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FTA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헌정 FTA로 화나고 우울한 시민 모두에게 헌정하는 서울야외공원을 준비했어요.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다음 주 수요일 10월 아, 10, 11월 30일 30날 수요일날 7시 반 오후 7시 반 무료 입장 네 유료 퇴장. 퇴장은 자발적 자유. 공연을 보고 나서 공연을 보고 나서 그게 500원이든 5,000원이든 공연에 만족스러우면 거기다가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준비할 겁니다. 쓰레기 봉투에 투척을 하시면 네.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FTA를 반대하는 FTA로 화나고 우울한 시민 모두에게 헌정하는 나는 꿈스타 서울 야외 공연 11월 30일 오후 7시 반에 여의도 공원에서 무료 입장 유료 퇴장 FTA는 장기전이에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치지 않고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억했다가 되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자면 또 함께 웃으면서 가야 해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FTA에 대응하겠다. 그날 우리만 덜렁 서 있게 하지 마세요. 그때 봅시다. 그때까지 돌지 마! 끝! I'm the upright. So frustrated. 아, delightful news. The Korean Union of Media Workers gave us the best democratic media of the year. It is by virtue of our president who has taken away freedom of the press. The whole Korean press are in fear of the president. So the prize is even more precious. I guess it is due to myself, all things considered. Hence, now you should admit this fact. The next 18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me, Jeong Bong-ju. And please pay attention to me in my book, Run, Jeong Bong-ju, the current president who will hand over the political supreme power is...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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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각하 생각만 하는 각하 상사병 방송. 나는 꼼수다. 제 30회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버라이어티 각하 현장 공연 나는 꼼수다 서울 스페셜 에디션 콘서트가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거행됩니다. 무료이며 10만 명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여의도 공원 우리 그 자리에서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에 갑니다. 12월 6일 뉴욕, 7일 보스턴 하버드대, 8일 워싱턴 DC 존스 홉킨스 대, 9일 LA UCLA, 10일 LA 평화의교회, 11일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 12일 스탠퍼드 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단지us 또는 peace21.org. 연말연시 이때만 되면 힘에 겨운 거칠의 선물 소동 때문에 야단이죠. 그러나 단지 라디오의 갖가지 선물용 상품은 받아서 흐뭇하고 주어서 보람찬 선물입니다. 연말연시 선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지 라디오의 나는 꼼수다 겨울용 후드티와 각하 전향 가역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입 문의는 딴지 일보 홈페이지. 자기 생활의 스트레스의 근본이 정치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선거, 투표는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닭, 치고 정치입니다. 김어준이 쓴 정치 교양서. 닭, 치고 정치입니다. 전국 우노후 서점에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앱북도 나왔습니다. BBK 자격소 정봉조 징역 1년, 10년간 비상국권 박탈, 정치적 사행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전방 국유사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우습게 아는 최초의 정치인 정봉주, 시련을 뚫고 달립니다. 화제의 신간 달려라 정봉주 온오프 서점에 나왔습니다. 에리카 누나가 총알이 많은데 무슨 싸울 거를 걱정해. 핵무기도 있는데. 아니 핵무기 뭔지 알지? 뉴클리어 밤. 어. 근데 뉴클리어 밤이 뭔데? 우리 뒷사람 나만 알지. 가지고 있잖아. 엠비어와의 관계가. 주진우 기자는 누구나 만납니다. 시사인 구동문이 서울 3700-3203. 정치를 알고 싶습니까? 보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보수를 팝니다. 보수를 파면 진보의 미래가 나옵니다. 보수를 팝니다. 오, 벌써 5세 찍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조국 현상을 말한다. 18세. 나는 꼼수다 뒷담화. 5세. 다 합치니까 28세네. 오늘 방송은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약자와 임산부, 조선일보 애독자의 청취 사죄를 당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몇 시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상이죠. 네, 언론노조에서 수여하는 민주언론상. 네, 한국의 퓰리처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을 정봉주 전 의원이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수상하였는데. 네, 민주언론상 본상 나는 꼼수다. 김호준, 김영민, 정봉주, 주진우.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는 꼼수다는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거침없는 독설과 재미로 주류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4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강태. 국민들을 협박하는데 이권한 놈들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 세 사람 인상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할 수 있어. 저 보세요, 저를. 제가 어디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겠습니까? 대표 수락 연설에 새로운 깔때기가 등장했다. 융합 깔때기. 융합 정치. 뭐라고요? 융합 뭐? 핵융합 깔때기 됐습니다.
융합 시대의 지도자. 왜 융합입니까? 이게 언론인들에게 주는 상 아니에요. 근데 예. 단군 이래 정치인이 받은 최초의 상이에요. 내가 언론인 아닌데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위대한 정치인이면서 상이 네. 수여되기 시작한 때가 90년대인데 뭐 단군이래까지 갈 거 뭐 아니 있습니까?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야. 틀린 말도 아니죠. 90년대 전에도 못 받았어.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아니 왜 태클 걸어? 자기 상 안 받았나? 그 천지창조 이래 최초의 수여라고 하지. 아 단군이래 최초의 상인데 진짜로 정치인이 받을 수 기자들도 평소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가장, 맞아요. 가장 권위 있는. 네, 권위 있습니다. 기자들이 주는 상. 그 지금 언론고시 보고 있는 우리 그 후배들, 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전화했고 막갈대를 들이댔더니 걔들도 알더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상이라고. 네. 민주 언론상. 네. 어우, 그거로 정치인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그냥 혼합이야. 적어도 세 개 이상 섞어야지 융합이거든요. 네. 21세기 기술은 융합이거든. 네. 근데 정치인이 전혀 자기와 다른 영역인 언론을 침범했고 언론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거로는 혼합이야. 근데 여기서 위대한 저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 아니에요. 저 얘기하고 싶었구만. 아, 그러니까 정치인, 네. 언론인, 저술가.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저술가 아니라 베스트셀러. 이제 오늘 책 발매됐으니까 바로 스티브 좁스까지 딱 치는 거야. 스티브 좁스. 네? 그거를 네. 졸라 진지한데 자기 올라와서 네. 융합 정치인이라고. 아니,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네. 언론인들이 깜짝 놀라시더구만. 백기환 선생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안 웃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다 웃더만. 뭐 니물려 행진곡 막 부르고 엄숙한 분위기야. 그래서 김종수가 그러더라고. 아, 나 이거 오늘 깔때기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런 데서 돼야지 진정한 깔때기. 아니 깔때기를 안 되고 진지하게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워낙 분위기가 처음에 진지했잖아. 니물려 네, 행진곡 부르고. 네, 그래서 이런 데서 깔때기를 대야 된다. 그 순간에 골라들이 자기가 융합적진이래. 아니 융합지도자. 융합지도자. 그러면서 딱 이걸 걸었죠. 오늘 딴줄 걸었으니까 내일 기사 크게 뜰 거야. 이제까지 융합의 전문가는 안철수로 알고 있지만 드디어 몸소 실천하는 정치권의 융합의 지도자가 떴다. 언론인 정치인 베스트셀러 작가 공정이 딱 듣고 있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TA 통과된 거 보니까 이제 투쟁형 리더가 필요하다. 미국에다가 저기 FTA 이거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팩스를 하잖아. 보낼 수 있는. 그렇지. 네. 아이 팩스를 보내고 뒤집어 없는 거지. 불사하겠다 뭐 또. 그런 있어요. 그런 아이 그 그렇게 정면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치인이 정봉주기 때문에 자기는 정봉주가 뭘 하든 지지하겠다. 들었잖아요. 누가 그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책 나왔는데, 안 들었어. 예, 책 나왔는데 책 맨 앞에다가 예전에는. 대권주자로 했잖아. 네. 18대 대통령이라고 사인을 해. 18대 대통령 정봉주라고 사인을 해. 중간중간에 자기소개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기소개 마지막에 신이시여 진정 이렇게 멋진 말을 제가 했단 말입니까? 에라이 주먹을 부르는 책이 처음으로 나왔어. 구타 유발 저수 책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철수가 융합의 전문가인데 이제는 그러면서 안철수 살짝 디스해버렸잖아요. 실천적 융합 지도자. 자기가 라이벌인 줄 알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하죠. 왜냐. 안철수 원장이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렇게 안 묻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추정할 만한 정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그럼 뭐 조사 받은 거 있나 이렇게 다른 물어봐야지. 다른 조사들이 있는지 자기가 조사를 해봐야지. 아니 근데 탐사를 해봐야지. 네. 근데 의원님 얘기를 그렇게 써먹기만 한 거죠. 그래도 이게 그런 팩트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원님. 근데 꼼수가 나는, 괴담의 진원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제 얘기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가 보수 진영엔 다 괴담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에이씨, 괴담 깔때기. 하여튼 세무조사 발언을 담아하셨는데 네. 그 뒤에 아 그럼 세무조사 발언에 대해서 내가 정리할게요. 사과? 담아하셨는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그럼 여러 종류의 압박을 받는다는 정황과 의혹들은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확실히. 자, 어느 팀이 어디가 움직였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고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의원님 네.
저하고 자요. 내가 당신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 난. 자,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드디어. 아니 근데 하나 더. 네.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중앙일보 갔다 온 다음에. 네. 조선일보 기자도 우리 집 앞에 뻗치기를 했어요. 아 어, 진짜? 응. 나 없는 동안 어. 초인중 막 눌러가지고. 어. 왜 그런데? 몰라 이 씨발! 깜짝이야. 날 보고 그래. 내가 있었어야 뭐. 되는 건데 이 집에. 우리가. 조선일보 관련해서도 한 두 박스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난 그날 아 참 중앙일보가 이렇게 신상 털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네. 의논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가 표명했잖아. 그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디 기자회견에서 방송에서 그랬어? 지난 방송에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나 중앙일보로 한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때 김종수가 얘기했잖아. 주진우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어쨌든 뭐 어 의논을 하셨나 봐 이제. 그 기자들이 정치인들하고 하면은 정치인이 식사 사고 술 사고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런데 정치인은 원래 도중동의 밥이었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최근에 MBC 기자들이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다라고 저 만나고 식사 거기서 샀죠. 그러니까 YTN도 무슨 소원을 만나는 게 소원? 저를. 왜냐면 저하고 저를? 네. 정봉주를 집에서 MBC 기자들이? MBC 기자들을 갖고 네 명 나왔고 아 술을 사면서 이래요. 20년 만에 처음 정치인에게 술을 샀다. 그러니까 YTN도 옛날에 잘 나가던 저하고 친하던 기자들이 또 와갖고 또 술을 샀어요 며칠 전에. 그럼 왜 사냐 그랬더니 아, 정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집에서 부인에게 정봉주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인증샷 찍어 오라 그런다는 거야. 그 인증샷 찍어 오는데 그건 뭐야? 그건 뭘 갖고 정봉주로 찍어. 그만해! 듣기 싫어! 아니, 왜 초반부터 깔때기를 장렬하고 있어? 오늘은 짧게 이빨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이빨이 네. 수줍고 철없는 17세 바꿨네. 정통시사주간지 바꿨어. 재미없어.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이빨삼 영광의 28세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청소년을 매우 존경하는 김용민입니다. 아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하나 있죠. 오늘 우리가 상 받는 그 시점쯤에 네. 보도가 나왔죠. 아우 기뻐요. 네. 기쁜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소환 예정. 네. 네. 드디어 소환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는지 아닌지 몰라. 아, 임박했는지 네, 아닌지 모르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 고발자들이 네. 소환에 불응하고 찌찌뽕.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찌찌뽕 했잖아요. 김 교수하고. 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찌찌뽕 하면서 원래 꼬집는 거거든. 네, 그렇죠. 딱 꼬집는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찌찌뽕 그랬어 우리가. 그래갖고 찌찌뽕 하니까 걔가 이 그 꼼수를 듣다가 웃지다면서 점잖은 목소리로 풀려면 뽕찌찌.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애가 원래 치수방 와서 꼬집 는 거거든. 그럼 꼬집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풀려면 뽕치지. 유치뽕이다. 유치뽕. 아, 우리 불렀어요 어쨌든. 네. 어,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난번에 네. 그 왜 그 중구청에서 네. 어, 호남 그 직원들을 네. 적출한 네. 호남 사무관들을 적출한 어, 그런 의혹에 대한 그런 증언들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 모 동장이신데 네. 그분 경찰에 불려 나가게 생겼습니다. 네. 어, 소, 아직 소환 당하진 않았어요? 일단 소환 일을 좀 미뤘어요. 그래서 어. 이제 자, 예, 연락 왔어요. 연락. 우리한테 아직 연락 안 왔어요. 네. 어, 예. 기분 나쁘네. 우리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한 게 우리가 나꼼수에서 이야기했던 나경원 후보에 관한 그런 각종 의혹들 패키지로 다 네, 묶어서 다 세트로 네. 처음에는 종합 선물 세트로 1억 처음에는 1억 피부과만 얘기하다가 네. 이번에는 전부 다 거론. 전부 다. 네. 저 정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그 의원이 학교부터. 학교 감사 대상에서 네. 빼달라고 부탁이었고요. 그러면은 네. 나경원 이제 의원도 아니죠. 나경원 씨를 먼저 소환해야지 어. 그러면. 네. 나경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고 한 부분에 제기했지. 대해서 주장이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나경원 의원의. 그럼 김 판사를 먼저 소환해야지. 자, 김 판사님을 먼저 소환해서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나갈게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 지침을 주는 거예요? 경찰에게? 네네. 나꼼수 전원에게. 안녕하십니까. 경찰 청장 전원입니다. 이 새끼는. 조갑 수진호. 뭘까? 그 계속. 수진호는 조갑란 말이야. 정문준은 웃기다. 저 근데 그리고 나머지 네 명 모두에게는 저기 중구청장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면서 호남 출신을 강제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구청장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사가 그 진행됐는지 그걸 떼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 내용이 네. 사실은 주진우 기자도 얘기했고 김청수도 얘기하고 몇몇이 얘기했지만 내가 다 미리 내용 줘서 교사하고 사주한 게 나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라 말이야. 왜 네 명을 다 불러 나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경찰 출두가 될 것 같고요. 역사의 길이 남을 조서가 될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조서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네. 경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어제까지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됐는데 5년 전보다 후퇴를 했습니다. 경찰한테. 내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그 후퇴시킨 장본인이 경찰청장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이 새끼들 바이오능해. 자. 물대포 쏴. 근데 경찰이 이 정치 검사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지. 훌륭하고 고생도 해요. 근데 검찰 수뇌부들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총 쏘고 물대포만 쏘려고 그렇게 영화에 물대포를 쏴야 돼요. 테이저건 음향대표 이 사람은 중장비 가게나 차리지 차리에 연연하다가 근데 경찰 수사권은 하나도 못 지키고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주진호 아직도 족까지 안 왔니? 근데 자 보십시오. 경찰 수사권 조정 많은 게 나이밖에 없잖아. 아니 그럼 나이 내가 서너 살 많다 왜? 알았어. 아니 근데 안철수 원장 얘기하니까 또 의원님이 박형철 원장 세무조사 네. 받는다고 그렇지. 말을 했다가 네.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해가지고 인터뷰 또 괴담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근데 옆에서 일을 아니 내가 그 사실을 얘기할게요. 아니 전화가 왔어. 네. 그 끊었다가 다시 내가 전화하니까 주진우 기자가 옆에서 아이 조선일보하고는 전화하지 마 의원님. 아 난 몰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야 이거 인간적으로 전화 왔는데 그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아니 중앙일보 인간적이야. 어. 지난주에 중앙일보 그렇게 보시고 또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배척을 뭐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조건 괴담으로 써먹는다고 신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신뢰를 했는데. 끝까지 버리지 못하잖아. 근데 주진이 앞에서 아이 의원님 전화하지만 난 몰라 이제 큰일 났어. 그래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박경초 안철수 물어보길래 야 그건 뭐 그냥 그 뭐 기사로도 뜨고 인터넷 그 트윗에도 뜨고 그러니까 어 뭐 별 내용은 없나 보죠.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아니, 다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경철 원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지금 운영하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란 말을 의원님이 어디서 했어요? 그거를요? 네. 숙대 강연에서 했죠. 숙대 강연에서. 강연에서. 예. 강연에서 현 정권이 안철수 원장 신상털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원장이랑 박경철 원장이랑 네. 괴롭히고 있다. 네, 그리고 네.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전언으로 들었다. 네네. 네? 네. 그러면서 세무조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무조사라는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네. 근데 아니, 네. 의원팀이 우리끼리 얘기한 거를 우리끼리 정보 제가 얘기하다가 공유하다가 뭘 듣긴 들었는데 또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아니, 뭔지 조사를 받긴 받는데 조사하면 세무조사밖에 더 있어. 자자 그 괴담의 아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주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거 봐 내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기사 나왔잖아. 난 몰라. 걔가 뭘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신문을 딱 봤어요. 노원구청에서 기사가 딱 나온 거야. 정봉주 괴담 일파만파 빠르게 인터넷상으로 퍼져. 당연하지 이놈들아. 팔로우가 20만인데 빠르게 퍼지지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세무조사를 박경철 원장이 받지 않는데 받는 것처럼 말했다는 괴담의 주인공이 된 거야. 괴담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것도 숙대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 강연에서 아 요즘은 네. 강연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 다 기사가 올라가. 다 받아서 찐다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꼭 나오더라고 기사가. 그렇게 강연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 아니, 또 강연 가갖고 또 흥분했지 뭐. 200명 들어올 강연 그 강의실에 막 600명 700명. 말도 안 되는 여학생이 아니 그렇지 여대생. 에이 그렇게 보지만 내가 주진우야 왜 그래. 콘서트장에도 맨날 여대생들 그걸 와 데려가지고 인터뷰 시키는 아 나 참. 그래서 전화해서 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강연 끝나고 나서 거기 디프를 냈는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 전화번호를 뿌린 거야. 미치겠어 내가 진짜. 안 뿌렸어.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어 전화번호를 그러면. 안 뿌렸는데 진짜. 번호 줬잖아요. 아니 안 뿌렸는데. 뿌리지 않고 줬지 전화번호. 자자 뿌리지 않고 전화 줬지. 한 명한테 줬나. 개이씨였어 진짜. 그러지 좀 마.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아니,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화했어. 어느 국회의원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해갖고 항의를 못해요. 아니 원래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 되면 정치인을 까도 정치인은 그 기자한테 항의를 못해요. 안 돼. 아니 절대 못해요. 뭐냐 그냥 아 왜 그렇게까지 했냐 사실은 그 오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지 그러니까 해명하려고 하지 어,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네, 해명하려고 하지. 근데 의원님 어떻게 했어요? 조중동에서 기사 쓰면 진짜 항의 못해요. 네. 전화해서 아 이거 좀 왜냐면 덕가거든 그러면 그럼 그 다음날 덕가 그래서 제가 전화해갖고 이거 욕해도 되나 삐 처리되나 하세요. 네. 네. 뭐라고 했나 뭐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해보세요. 전화해갖고 야 아 처음에는 어이 기자 어이 기자 나하고 인간적으로 아, 원래 기사를 쓴다고 그랬어 안 쓴다고 그랬어요. 기사 쓸까 이게 아 기사는 뭘 기사요 이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기사 나가기 전에는 그냥 인사한다고 자기가 전화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사 안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사 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 기사는 무슨 기사 써요 그러더라고. 그걸 속아 넘어가나. 아이 나는 인간이 순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랬더니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당신 인간적으로 전화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그랬더니 전화로 목소리가 여보세요. 그걸 딱 깔아요 목소리를. 기사 나가고 나서 내가 항의하니까 목소리를 딱 걸어. 제가 뭐 기사 잘못 썼나요? 이래. 그래서 이 개새끼가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야이 씨발놈아. 이 새끼가. 그렇더니 어 이거 너무하신 거야. 너무하긴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린 개새끼 이거. 그때 벙치더니 심각한데? 아 심각하죠. 그러더니 아이 그리고 너 목소리 원상태로 안 돌려? 이 새끼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 깔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저런 무식한 정치인이 어딨어. 조선일보한테 욕하는 기자는 아니 그리고 정치인이 어딨어요. 가만히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 전화하지 마 이 쌍놈 새끼야. 너 정봉주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 뭐 괴담? 그래 이 개새끼야. 팔로우가 20만인데 그럼 빠르게 퍼지지. 그러면서 계속 목소리를 깔아. 그래갖고 내가 깔때기 대면서 화낼 때도 깔때기를 달아. 그러니까 아니 깔때기를 대. 깔때기. 아니 그래야지 그쪽에서 이게 진짜 화내는지 어쩐지 잘 모르거든. 네.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전화 안 왔어요? 아 그리고 딱 끊었지. 그랬더니 4시쯤에 정상적인 목소리로 왔어요. 입력이 딱 돼 있잖아 전화번호를. 정 선배 저 누굽니다 그래요. 어? 넌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전화 끊어. 그리고 뚝 끊어. 그러냐 그 다음날 기사를 쓸 줄 알았어. 기사를 안 쓰더라고. 아니 기사 쓸 내용이 뭐 있어. 아니 그렇게 욕만 했는데. 아니 기사 쓴 걸 갖고 협박했다 이렇게 기사 쓸 수 있고 육두문자 욕설을 해댔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공갈 협박에 지나쳐서 뭐 공포심을 느꼈다 이렇게 기사 쓸 수 있거든. 의원님 인터넷 파일로도 쓸 수 있어. 자 의원님 조선일보 그 해당 기자 말고 다른 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혹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항의하면서 욕하는 사람 저 그런 정치인 처음 봤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그리고 또 당군일의 최초야? 아니 의원님이 그 이거 삐처리하기 너무 많은데 그냥. 그 괜찮아 여대에 네. 가서. 네. 네. 여대 가서 흥분해가지고. 네. 아, 여대가 흥분했대. 무슨 말이 그래. 아니, 여대가 흥분했지. 흥분했지, 그럼. 나는 박경철 내가, 원장 세무조사. 내가 지금 50년 네. 이상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하루도 흥분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말마다 흥분해서 사는데 뭐 여자가 흥분했대. 더 많이. 더 많이. 원래 a little more 하면 되지. 원래 공중부양 상태이긴 한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 우주로 날아간 거야. 응? 대기권으로 나간 거야. 근데 박경철 원장 세무조사 이건 의원님이 잘못하셨지. 아니 근데 누가요? 자, 세무조사는 받지 않아. 얘기한 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건 세무조사가 아니라 다른 조사. 다른 조사. 네. 당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끌잖아. 내가 잘했는데 안 들었잖아. 다 얘기했어 우리끼리. 그래. 의원님도 있었어. 자,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니 우리끼리. 자, 우리 박경철 선배가 저 병원장이었어요. 뒤지 않는 목사 잤잖아 그때 안 잤어? 잤지. 잤어요. 지금도 잘라 그랬는데 의원님이 갑자기 욕을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걸쩍걸쩍 놀라잖아. 아, 웃기다. 근데 저기 박경철 그 원장이 지방에서 병원장이십니다. 네. 근데 안동 신세계 연합병원. 네, 지금은 병원장이 아니세요. 다 네. 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를 세무조사를 안 했대. 세무조사가 아니라 병원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요. 자, 뭐냐면 보험이나 보험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이나 아니면 의료 수가를 많이 그렇지. 책정하거나 그러니까 의료비를 과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데 신평원 쪽에 이렇게 병원 털 때 저런 걸 한다고. 자, 그다음에 이 약이나 주사 리베이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를 뒤지고 뒤졌습니다. 그리고 시골을 사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주식 전문가고 경제 평론가인데 주식 거래에 대해서 뒤져보고 들춰보고 따져봤습니다. 아. 저기 안철수 원장도 비슷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은 저희가 따로 한번 종합한 다룰 텐데 네. 요사하는데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의원님 그 얘기를 슬쩍 듣고 나서 뭘 우리들이 들었어. 한 얘기를 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여학생들 앞에 아니 뒤를 캤다 그랬어요. 뒤를 캔 거 맞아. 여학생이 질문했는데 예쁜 여학생이 질문해서 뒤를 어떻게 캤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캔 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일단 그래서 세무조사. 그래서 뒤를 캔 게 세무조사밖에 더 있겠냐. 자, 그 세무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 보좌관들이 또 그 신문을 보고 얼른 그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 전 보좌관이 제 보좌관 아니에요. 한 7, 80명 활동을 하고 있지. 바로 조사했더니 세무조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박경철 원장은 당연히 전화를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세무조사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근데 네. 진짜 기자는 세무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하고 약속한 날은 24일이에요. 근데 국회는 이 문제를 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느 전쟁 당사자가 내가 24일날 공격한다고 24일날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옛날에 우리가 24일날 법안 통과시킨다고 계속 국회에서 정보 흘리고 열린우리당 시절도 그랬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게 대표적인 기본 ABC 전설이에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아니, 국회 기본 전술이야. 네. 24일날 의총한다고 그 통과시킨다 그러고
완전히 해놓고 그 전에는 원내대표 만나서 절대 우리 통과시키지 않고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그 전략을 지금 똑같이 쓴 거예요. 22일 아침에 김진표 원내대표, 황우리 원내대표 만나갖고 황우래 원내대표가 그랬잖아. 김진표 원내대표 이 믿을 수가 없다. 그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냥 그 원내대표 회담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마치 합의 통과를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근데 22일 날 2시 반에 의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한나라당에서 네. 의총을 한다고 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가 본회의장이잖아요. 의총이 이럴 때는 의총을 어디서 했냐면, 의총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의총장 바로 본회의장 앞에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해갖고 예결위장을 의총장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의총 한나라당에서 하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당연히. 그리고 다니다 막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그날이요. 어. 그날 오전에 보도를 보고 이거 의총하니까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가 미리 들어갖고 본회의장 앞을 사수하거나 막고 있어라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에다도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당직자들도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근데 저도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아침에. 네. 홍준표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아침에 네, 전화 왔는데 네. 전화 와가지고 야 어준아. 어준아. 안 비슷해. 실패. 23일. 23일 날. 야 어준아 23일 날 집회 나온다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게 농담이네. 그러면서 그럼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나? 그러길래 아니 언제나 안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어.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했어. 자기들이 그날 통과할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한번 찔러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그 민주당 뭐 하고 있나 응? 확인해 보려고 네. 그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전화 통화 안 됐어. 앞에. 근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들이 잡혀 있더라고. 그죠? 2시 30분에 의총을 잡아놨고요. 한나라당이. 김성근 의원은 2시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또 3시에는 제주도 출신의 다른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떨어진 여의도 그 이제 의원회까지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출판 기념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한번 하면은 지금 내일 모레 출마 때문에 의원들이 서로 품앗이 합니다. 출판 기념회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20, 30명, 30, 40명 다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정동영 의원은 이게 원내대표에서 대책회의라고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동영 의원은 광릉 교육감 면회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막 이거 의총 잡혔다 이거 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전화 받고 놀래갖고 다른 의원한테 전화 받고 나 지금 광릉 의원 뭐 그 면회하고 있어. 당에서 전혀, 그러니까 이 정동영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니고 당의 원내 지도부가 전혀 이걸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출판기념을 일부러 잡지는 않았겠지. 일부러는 잡지는 않았겠지만 의총이 잡혔다. 예. 그리고 24일 한다. 그러면 이틀, 2, 3일 전엔 예.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주시하면서 응? 긴장감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어야 될 지도부가 예. 사실은 아니했다. 아니한 거죠. 긴장을 다 놓고 있었던 거지. 그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일상적인 전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국회 교본 1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 ABC. 그러니까 국회 전술로 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걸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게. 사실 민주당이 FTA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전 막을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실제로 쫄았거든요. 많이 쫄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을 다 쫓아내고 화면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쫄았다는 거거든요. 쫄은 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네. 역사상 최초로 비공개 본회의는요. 말도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근데 그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는 분명한 거예요. 민주당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쫄았단 말이에요. 아, 이 역풍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내가 총선에서 칼 맞는 거 아니냐. 쫄았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근데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결국은. 예. 근데 이게 그 원인에는 저는 각하 이상으로 박근혜 사인이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하고는 분명히 먼저 사전 통보하거나 작전을 맞췄어요. 그 왜냐하면 이게 각하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 네. 각하는 퇴임하고 국회의원은 재선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공천권을 쥔 쪽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사인을 내렸잖아요. 예. 이 FTA 통과하는 데는 박근혜 전 대표의 시그널이 아주 중요했다. 혁혁한 네. 공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키워드가 지금은 체류탄 좀 써먹고 초반에는. 네. 그렇죠. 체류탄으로 덮으려고 하죠. 네. 체류탄으로 써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미 키워드도 좀 나와요. 네. 지금. 네. 이게 전형적인데, FTA를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반미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네. 근데 ISG는 간단해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ISG는. ISG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게 소송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그렇죠. 미국 장사꾼이 미국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장사꾼이야. 무슨 일개 장사꾼이 자기 장사가 방해된다고 우리 정부를 소송 거는 제도가 ISG라고. 네. 이걸 없애자는 건데 이게 무슨 반미야. 응? 우리 법보다 상위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걸려서 미국 장사꾼을 이긴 나라가 없다니까.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반미야. 응? 아니 그리고 그 통과된 날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잖아요. 대미 무역 구조가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대미 무역 흑자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네. 100조 정도의 5년간 5년 이후에 100조 정도의 교육이 예상되지만 다른 언론도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대미 무역 흑자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불리한 그런 협정을 맺고 국내법부도 우선되는 그런 그 조약을 통과시키고 네. 이걸 저항하는 거 어떻게 반미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요. 예. 머릿속에 헌법이 다른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예. 미주공화국인 거예요. 미주공화국. 네. 걔네 미국의 56 몇 번째 주죠 그러면? 그래서 미국의, 네. 저희가 네. FTA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장기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FTA로 누가 그렇죠.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가. 왜냐하면 네. 이게 통상조약이라고요. 그냥 국가 간의 통상조약이야. 그러면은 통상조약을 이렇게까지 무려 붙여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자, 그렇죠. 각하 시점으로 한번 보시죠. 전지적 각하 시점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각하께서는 우리 각하의 주머니에 직접 꼭 꽂히는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달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절대 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적 각하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자. FTA로 누가 직접 간접 이득을 취하는지 앞으로 조금씩 따져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따져가겠습니다. 네, 네. 그중에 살짝 맞배기로 맞배기 좀 할까요? 네. 자, 태평양을 건너는 경제 고속도로가 깔렸다. 조중동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업종별 기상도 이렇게 해서 어느 업종이 어느 직업이 어느 회사가 이렇게 득을 보나 이거 좀 따져봅시다. 조선중앙일보 6면입니다. FTA가 통과하고 차 부품 섬유업 대형 호재. 차 부품업? 네. 조선일보 차 부품업? 네. 잠깐만 있자. 어느 회사에서 카시트 만들지? 잠깐만요. 자동차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자동차 업종별 기상도에서 자동차 말금이에요. 자동차에서는 단기 현지 공장 부품 조달의 수혜, 단기 부품 조달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특히 수혜를 받는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에 돈을 준답니다. 자동차 수출의 36%인 차 부품, 미국 측 관세 즉시 사라진답니다. 자, 차 부품 하면 모비스, 위아, 뭐 만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스 있죠. 아, 다스. 한국 타이어 있습니다. 아. 효성. 아이고. 코롱. 자동차가, 우리 한국 자동차가 크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기아차나 현대차는 미국 알라바마에 큰 이미 현지 공장을 가졌죠. 현지화 되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기,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일본 네. 자동차들 바로 종전보다 3.7%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종전보다 180만원 바로 싸집니다. 이거 경찰에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에
목 안 늘고 그다음에 목 안 메고 물대포 쏘려고만 하고 그다음에 꼼수 잡으려고만 합니다. 한선교 도청 수사했습니까? 조현호 청장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까? 장자연 수사 방상훈 회장 방상훈 사장이죠.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이런 그 주 기자 그 아주 흥분하고 그런 거 잘 이해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만해줘. 조현호입니다. 니들이 경찰 청장을 해봐. 이 새끼들 물대포를 덜 맞았구만. 뿌려. 뿌려. 아니 근데 주기자는 경찰 출입하고 경찰 쪽하고도 선이 닿고 네네. 얘기하다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경찰하고 상달 안 해. 급이 레벨이 좀 틀려. 그러니까 행사면 하죠. 경찰청의 그 간부들 이런 분들에게 네. 그 청탁을 좀 더 우리더러 이러지 말고 모든 걸 정봉주만 수사를 해라. 어? 좀 나만 수사받고 싶어. 좀 왜 그래. 그런데 지금 그 경찰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아, 당연하죠. 이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내사를 가지고 다퉜는데 이 끝장 토론이 끝장난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나 저기 민정 그리고 저기 국무총리까지도 이미 거의 다 정리가 그럼요. 됐습니다. 내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내사를 검찰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던 협약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데 검경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각하의 의중이 반영됐을까요? 의중이 반영. 네, 검찰이 검찰과 검찰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렇죠. 네. 경찰이 졌는데 그 경찰이 질 때 수장이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그 수장은 바로 조현호 조입니다. 물 뿌려 이 씹새끼들. 반발하는 개새끼들 물 뿌려 이 씹새끼들. 내가 가진 건 물밖에 없어. 아 웃기나 목사도 왜 이렇게 욕을 해. 아니 FT 집회 나갔는데 이제는 경고도 9시 집회 그까지 시간 돼 있잖아. 그럼 그때는 해산시키고 막 그러다가 12시 임박하면 그때 물 뿌리는데 9시 넘자마자 바로 물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다 뿌리면 뭐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가는 퇴로를 막고 그 안에다가 쥐새끼 몰아넣듯이 몰고 어제 집회에서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추운 날 물 맞고 네. 추워서 다시 겁나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면 옛날 같은 경우는 다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집회하고 막 인도 차도로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물을 뿌린 거거든요. 인도 코너에 몰아놓고 물을 뿌린 거야. 이렇게 착한 시대가 없습니다. 자,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있으면 시위대가 아니라 그 군중들이 한번 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안 나오죠, 절대. 근데 그 물을 뿌려가지고 이 촛불을 막으려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분노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물만 뿌리려고 하고 자기네들 수사권은 안 지키려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경찰 전장 조현입니다. 오늘 진짜 많이 나온다. 물 뿌려 씨. 아무래도 물을 좀 덜 먹은 것 같아. 이 반대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청계천 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뭐 4대강 한다니까 또 반대가 많고 뭐 사방에 반대가 많은데 그 일이 옳은 일이면은 반대가 있더라도 돼야 된다. 그래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아주 없도록 아주 철저히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비준안은 다 통과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나저나 이 언급도 주목. 후속 조치에도 신속하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은 한미 FTA 후속 대책은 바로 이것이라고 소개.
경찰은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공안 폭력 앞에 질리고 말았을까? 오늘 시위 때 물대포도 받고 앞에 본 여행될 뻔한 학생입니다. 근데 조심하시마! 물대포 발사가 있고 이튿날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이 SBS 뉴스와 가진 인터뷰. 원래 어제랑 그저께 다 안 나왔는데 그 인터넷에서 물대포 맞는 동영상 보고 아, 가서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가서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FTA 통과되고 조중동 메인이 그거예요. 최루탄. 최루탄 터트린 게 메인이에요. 김선동 의원이. 예, 예. 아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150명이 최루탄에 눈물 흘린 거하고 FTA로 국가 단위로 눈물 흘릴 거하고 비교가 되나? 족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재벌 2세면 이해하겠어. 그 기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응? 아니면 졸라 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응? 그래서 FTA로 큰 이득을 보면 자기가 그렇지.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그 기자들 겨우 연봉 몇천이야. 직장인이야. 자기들도. 자, 사주들은 이익 봅니다. 자기가 조중동 소유주 이해해. 재벌 회장 이해한다고. 그렇죠. 자기도 직장인 주제에 졸라게 FTA 옹호하고 있어. 아니 대출받아서 사는 직장이냐. 그 사람들도 자기가 큰 언론사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줄 알아. 자기가 권력자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기득권인지 착각하는 거야. 연예인 매니저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유명 연예인을 데리고 있으면 매니저 자신이 자기가 연예인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증상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 응? 자기가 기득권자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졸라 대출받는 직장인들아 니들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거기서 왜 나와 또. 저는 스스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패. 실패도 금방 자다 일어나가지고 계속 조현호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로만 밀고 있어야죠. 이게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대권 주자의 보좌관들은 자기가 대권 주자인 줄 아는 애들이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네, 어떤 분은 기자들도. 어떤 분은 지금 전직 의원인데 스스로 대통령인 줄 아는 네. 분이 또 계세요. 에이, 저런 사람은 드물어. 사이탈때 씨야 18대 대통령. 그건 누구야? 그 정상적인 사람이네 지금. 아니 근데 또 볼 때는 건 그날 KBS 뉴스. FTA 이후 어떻게 바뀌나. 이게 FTA 이후 첫 뉴스야 KBS에서. FTA 관련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산 식료품의 값이 떨어져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값은 한층 낮아집니다. 체리는 관세가 바로 없어져 9,900원짜리가 7,900원대가 됩니다. 체리가 관세가 없어져가지고 9,900원짜리가 7,900원이 됩니다. 좋겠다 이 씨발. 체리 뱉어지게 먹어도 좋겠다 이 씨발.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 미국의 명품 가격이 전혀 변동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명품 회사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 FTA 체결되고 나서 첫 번째로 때릴 뉴스가 체리 가격이 9,900에서 7,90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할 때야 지금. 그러니까 체리 필터야 걔네들이. 근데 이제 FTA가 이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악영향 이제 이런 거로 얘기가 넘어가기 앞서서 예. 저는 그 통과되는 날 너무 화가 난 게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면서 진짜 이것을 집회장에 나가서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날 22일이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